네, 성평등예술지원 소비원의 위원장으로 활동하고 있고, 또 장애여성 공감이라는 인권단체에서 활동하고 있는 이진희입니다. 성평등 소비원에는 2019년부터 예술 현장의 성평등 요구를 예술 정책과 지원 제도에 반영하는 것을 목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 이전에 이제 장르 중심 그리고 의제가 있을 때마다 생겨났던 소위원회 형태가 아니라 상설해서 운영하는 방식으로 예술이 전체가 젠더 관점으로 예술 현장을 지원하는 방안을 찾기 위해서 2019년부터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1·2기 성평등 소위원회는 보조 사업을 신청하는 엔카스 시스템이라고 저희가 하죠. 국가문화예술지원 시스템과 지원서상의 데이터를 분석해서 지원 참여하는 성별의 비율과 여성의 리더십, 의사결정 참여 등 불평등 요소를 찾고 문제 제기하는 활동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예술위가 매년 이 성평등 지표를 마련하고 여성이나 소수자들에 대한 불이익, 불평등한 사항이 없는지를 확인하는 작업을 지속적으로 이제 정례적으로 해야 된다라는 요구를 1·2기 성소위에서는 주로 진행을 하였습니다. 물론 이것을 하는 과정은 이제 현장과 함께 하기 위한 라운드 테이블 형태라던가 여러 이제 FGI라던가 이런 식의 방식들을 함께 해왔었습니다. 3기 성평등 소위원회가 이제 오늘 라운드 테이블을 같이 기획하고 준비하였는데요. 3기 성평등 소위원회에서는 성차별적인 구조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어떤 젠더 기반한 폭력이 예술 현장에서도 심각하게 계속해서 벌어지고 있지요. 그래서 이 여성 예술인의 지속 가능한 활동을 가로막는 요소의 한 부분으로 보고 예술이 보조 사업 내 성희롱 성폭력 구충 처리 규정 마련을 위한 검토나 의견 개진, 지역 간담회를 추진하는 활동들을 함께 해왔습니다. 그래서 뭐 이것이 뭐 소위원회만의 노력으로 된 것은 아니고 예술이와 함께 TF에 참여하는 또 그리고 미투 운동을 계속 이제 이끌어가고 있는 현장의 어떤 예술인 여러분들의 압박과 노력으로 겨우 4월에 예술이가 이 규정을 마련하긴 했습니다. 그래서 보조사업 내 성희롱 성폭력 구충 처리 규정이 마련되기는 하였는데요. 이후에 좀 비판적으로 같이 좀 이렇게 개선이 필요한 부분, 개정이 필요한 부분들에 대해서 이야기들이 더 많이 있어야 될것 같습니다. 아무튼 소위에서 좀 의견이나 수정안이나 이런 비판을 제기하고 의견을 또 모아가는 활동들을 진행을 했고요. 그리고 또 더불어서 이 성평등한 예술 현장을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젠더 관점으로 어떻게 차별과 폭력의 문제들을 해석할 것인가가 좀 주요한 또 3기의 고민이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3기에서는 위계에 의해서 발생하는 예술계의 이런 차별과 폭력 문제들과 좀 연관을 하여서 예술대학이나 지원제도, 각종 공모, 이런 등단 방식과 관련한 이 진입 과정에서의 불평등, 그리고 노동 환경, 의사결정 등 이런 생계나 노동권과 이어지는 인권 침해의 문제들을 조금 통합적으로 또 지역에서 겪는 또 청년, 또 이런 세대들이 겪는 나이로 인한 이런 차별의 문제나 이런 것들을 통합적이고 교차적으로 분석을 좀 두텁게 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문제의식을 가지고요. 2030, 아, 야, 아, 죄송합니다. 네, 20, 30대 여성 예술인 진입구조 불평등 실태 분석과 개선 방향 연구들을 진행을 했습니다. 오늘 사실 그 결과를 공유하는 자리이기도 하고, 그 결과를 통해서 어떤 사회적 논의나 또 대안들이 마련되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참여하신 분들과 함께 토론해 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성평등으로 바꾸는 문화에서 생태계라고 이름을 좀 제목을 저희가 지어 봤는데요. 문제가 발생했을 때그 사건 자체만 해결하는 데 초점을 맞춘다던가 할때 전반의 어떤 생태계가 어떤 관점으로 변화해야 되는지 젠더 관점으로 비판적으로 분석하고 생태계를 성평등한 환경으로 변화시키는 이런 근본적인 통합적인 이런 관점이나 노력들이 함께 진행되지 않고 사안의 개별 사안들에서만 이렇게 초점을 맞춰서 진행할 때 개별 사안의 해결도 어렵고 그리고 이 문제의식들이 또 사회 전반으로 공유되는 것도 좀 어렵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연구 저희 공유하고 그리고 토론해 주시는 분들의 좀 의견들을 가지고 활발하게 분석도 좀더 깊고 날카롭게 할수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대안도 같이 고민할 수 있는 자리 되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진행 방식은요, 발제를 세 분이 해주시고요,
3시간 너무 긴 라운드 테이블이라 이거 어떻게 진행될까 걱정하시는 분들 많을 텐데요. 참여하시는 시간을 충분히 확보하기 위해서 발제로 참여하시는 분들은 20분씩 저희가 시간을 좀 할애를 하려고 하고요. 잠깐 쉬겠습니다. 3시간 동안 온라인에서 마주하고 있는 게 조금은 힘들 수 있을 것 같아서 잠시 쉬고 토론자 5분이 일단 7분씩 시간을 좀 저희가 배정을 해보았는데 네, 사회자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또 시간을 잘 운영하는 것이겠죠? 네, 잘 운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자분들도 좀 시간을 좀잘 지켜서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참여하신 분들을 그러면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발제자 세 분, 네, 김지연 선생님, 이산 선생님, 백소망 선생님 순으로 저희 목소리 직접 들어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독립미디어 연구소의 김지현 연구원이라고 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성평등 작업실 1호의 이산이라고 합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전통공연예술계에서 활동하고 있는 창작음악그룹 아마씨 동인으로 활동하는 백소망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그럼 오늘 토론해 주실 5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재, 송원, 김용옥, 정창호, 황지영 선생님 순으로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제로셉 프로젝트에서 연출하고 있는 신재라고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전라북도 전주에서 활동하고 있고 전북 여성문화예술인 연대를 진행하는 송원이라고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생애문화연구소 오키살롱에서 활동하고 있는 김용옥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정책혁신부 부장을 맡고 있는 정창호라고 합니다. 만나 뵙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전주시의 인권담당관실의 인권옹호 팀장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전주에서 또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황지영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모이기 어려우신 분들이 어쨌든 이 주제에 대해서도 진지하게 또좀 무겁게 고민 또 함께 해주시기 위해서 자리해 주셨습니다. 감사하다는 말씀 전하면서 먼저 저희 첫 번째 발제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발제는 저희 연구 결과를 토대로 분석한 내용과 이 예술계 불평등 구조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시겠습니다. 김지연, 이산 선생님 순으로 중간에 제가 끼어들지 않고 바로 두분 발제 듣고 그리고 이어서 제가 중간에 잠시 끼어든 후에 백소망 선생님 발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지연 선생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화면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화면 잘 보이시나요? 네. 예, 저는 20, 30대 여성 예술인의 예술계 진입 관련 현황 분석을 맡은 김지현이라고 하고요. 예. 독립미디어연구소에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저는 여섯 가지 정도 이 내용을 나눠서 20, 30대 여성 예술인의 예술계 진입 관련 현황을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20, 30대 여성 예술인의 관점에서 본 예술계 정책 논의 흐름을 좀 살펴보고, 그 다음에는, 일반 현황을 좀 살펴보고, 그 다음에 이제 교육, 훈련 환경 현황과, 그리고 이제 노동 환경 현황, 그리고 예술, 지원 정책 관련 현황, 그리고 이제 생애 주기별 경력 관리 현황을 나눠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 30대 여성 예술인의 관점에서 본 예술계 정책 논의 흐름을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제가 맡은 부분은 기존에 나와 있는 문헌들, 여성 예술인, 20, 30대 여성 예술인에 관한 문헌들을 좀 모아서 우리가 20, 30대 여성 예술인의 현황이나 실태, 또는 그들에 대한 담론, 님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좀 분석하는 그런 작업을 맡았었는데요. 먼저 예술계 정책 논의 흐름을 20, 30대 여성 예술인의 관점에서 좀 살펴보면 어떤지를 먼저 살펴보았습니다. 연구 대상으로는 예술인 공식 통계와 성평등 예술 정책 논의, 청년 예술인 정책 논의, 전문 인력 양성 정책 논의를 대상으로 설정을 하고 이각 예술계 정책 논의 흐름을
20, 30대 여성 예술인의 관점에서 바라보고자 하였는데요. 먼저 예술인 실태조사나 예술인 복지재단 활동 증명 또는 공연예술 실태조사와 같은 예술인 대상 공식 통계들이 기존에 존재를 하고 있는데, 이 기존 공식 조사들의 설계 및 분석, 결과 분석에 있어서 20, 30대 여성 예술인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성인지적 관점이나 연령별 세부 집단의 차이에 대한 고려가 좀 부족하다라는 판단을 도출하였습니다. 그리고 가장 문제는 이그각 데이터마다 그 20, 30대 여성 예술인의 조사 결과가 이렇게 바로 대표되는 것이 아니라 조사 결과가 데이터가 좀 달라진다는 면이 있어서 신뢰할 수 있는 데이터베이스가 없다라는 점에서 저는 약간 접근에 있어서 먼저 장애를 좀 느꼈었는데요. 이런 공식 그 통계에서는 20, 30대 여성 예술인들의 현실이 지금 제대로 대표되고 있는지 약간 신뢰 의심이 갔고요. 그래서 20, 30대 여성 예술인들의 현실이 과소대표되거나 아니면 부정확하게 대표되는 문제가 발생하는 것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 성평등 예술 정책 논의가 중요하게 흘러왔는데, 이 성평등 예술 정책 관련 논의들은 남성 중심의 예술 정책 논의에 성인지적 관점을 도입한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의의가 있지만, 같은 성별 집단 내에 존재하는 연령별 또는 지역별 차이에 대해서는 아직 논의가 활성화되지는 못했다라는 판단을 좀 내렸었고요. 청년 예술인 정책의 경우에는 20, 30대의 예술인의 현실 및 관점을 드러내고 이들의 필요에 맞는 새로운 패러다임의 예술 지원 사업을 발굴하고자 하는 점에서는 혁신적 의의가 있지만, 같은 연령대 내에 존재하는 성별 지역적 차이에 대해서는 고려가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한편 예술 분야 전문 인력 양성 정책 논의도 그동안 쭉 흘러왔었는데요. 20, 30대 여성 예술인을 포함하여 예술계 교육 과정 및 진입 관련 현황을 파악하고 생애 주기 전반에 걸친 예술인의 경력 단계를 고려한다는 점에서는 의의가 있지만, 조사의 설계 및 결과 분석에 있어서 성 불평등이나 노동 인권 감수성 등 인권적 요소에 대해서는 고려가 부족하다라는 점을 발견하였습니다. 전반적으로 기존에 진행된 예술계 정책 논의는 20, 30대 여성 예술인의 현실에 대한 관심과 고려가 부족한 것으로 보입니다. 20, 30대 여성 예술인에 대한 데이터는 체계적으로 수집되거나 공개되지 않으며, 전체 예술인 복지 정책이나 성평등 예술 정책, 청년 예술인 정책, 전문 인력 양성 정책 등 예술계 거대 정책 논의의 하위 내용을 구성할 뿐그 자체로 독립된 정책 논의 대상을 구성하지는 않는다는 결론을 도출하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토론 주제로 삼고 있는 20, 30대 여성 예술인의 현실, 실태, 이들이 겪는 불평등에 관한 조사, 실태 파악들은 아직 체계적으로 접근되지 않아서 앞으로 새롭게 좀 알아가야 할 분야가 아닌가, 새로운 아젠다가 아닌가, 정책 아젠다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드려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존 그 자료, 문헌 자료에서 그나마 좀 파악될 수 있는 20, 30대 여성 예술인에 관한 현황들은 무엇인지를 좀, 정리를 좀 해보았는데요. 일단 일반 현황을 살펴보면 공식 데이터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20, 30대 여성 예술인의 규모는 2021년 12월 기준에서 최소 3만 7,900명, 3만 8,000명 이상이며, 그 모집단 구성이나 표본 활동 방식에 따라서 전체 예술인의 13%에서 거의 30%까지 차지하는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이것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공식 데이터마다 모집단 구성이나 표본 활동 방식이 달라지면서 20, 30대 여성 예술인들이 전체 예술인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측면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저는 어쨌든 부족한 정보로나마 20, 30대 여성 예술인의 현황을 좀 파악하려는 취지에서 각그 데이터들을 좀 살펴보았고요. 이 데이터를 통해서 좀알수 있는 것은 각 조사의 모집단 구성 방식을 고려해 볼때 20, 30대 여성 예술인은 예술인 활동 증명 시스템에 대해서는 타 집단에 비해서 접근성이 높은 반면에, 국가 문화예술 지원 시스템과 문화예술 관련 협단체 및 유관기관에 대해서는 타 집단보다 접근성이 낮은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자료에 따라서 구체적인 수치는 다르지만 20, 30대 여성 예술인은 수도권, 그중에서도 특히 서울 지역 분포율이 45% 이상으로 추정이 되고요. 매우 서울 집중적인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 20, 30대 여성 예술인이 주로 활동하는 장르는 음악, 미술, 연극인 반면에, 타 집단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분포율을 보이는 장르는 음악, 무용, 만화이고,
문학과 건축 사진은 타 집단에 비해서 20, 30대 여성 예술인들의 활동 비율이 상대적으로 적은 장르로 보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20, 30대 여성 예술인의 교육 훈련 환경 현황을 분석하였는데요. 그 2021년 기준 전국 고등교육기관 예체능 계열 남녀 재학생 수를 살펴보면 여성이 55%, 남성이 44% 정도로 여성이 남성에 비해서 10% 정도 많고 체육을 제외한 모든 세부 전공에서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반면에 2021년 기준 전국 고등교육기관 예체능 계열 학과에서 학생을 가르치는 전체 교원의 성비를 보면 남성과 여성이 50대 50으로 비슷하지만 비전임에서 전임으로 직급이 높아질수록 성별 불균형이 심화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전임 교원의 경우 남성이 여성보다 20%포인트 정도 많았고요. 비전임 교원의 경우에는 여성이 남성보다 5%포인트 정도 높게 나타났습니다. 2021년 기준 전국 고등교육기관 예체능 계열 졸업생 성비를 살펴보면 여성이 64%, 남성이 35% 정도로 여성이 남성보다 30%포인트 높게 나타났고 이는 재학생보다 졸업생의 성비 불균형이 더 심화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전국 고등교육기관 예체능 계열 남녀 전임교원 수는 최근 들어서 성별 격차가 완화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남성 전임교원이 여성 전임교원보다 많은 비율이 2018년 28%포인트에서 2021년 22%포인트로 3년간 약 5.6%포인트 감소했습니다. 예체능 계열 전공 분야에서 성희롱 성폭력 사건이 주로 발생하고 있었고 선후배와 동료뿐 아니라 교수와 비전임 교수, 문화예술계 인사 등에 의한 성희롱 성폭력 및 위계폭력 사례도 다수 발생하는 것으로 기존 문헌에서 확인이 되었습니다. 이는 문화예술계 현장에서 남성 교수와 강사의 막강한 영향력이 여학생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으며 성별화되어 있는 남성 위주의 기존 예술산업 구조와 상호작용하면서 예술가로서 여성의 입지를 약화시킬 수 있는 요인으로 파악하였습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 20, 30대 여성 예술인의 노동 환경 현황을 조사하였는데요. 네, 지금 화면이 잘 공유되고 있나요? 네. 네. 그 노동 환경 현황을 보시면 지난 5년간 예체능 계열 고등교육기관 졸업자의 취업률을 살펴보면 남성이 여성보다 매년 약 5%포인트씩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2019년 기준으로 하면 자연계열 다음으로 높은 성별 격차를 보여주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노동 환경 관련해서 조사를 한 데이터가 2018년 예술인 실태 조사에서 좀 그 항목 관련 항목들이 많이 다루어졌는데요. 2018년 예술인 실태 조사 결과를 통해서 유추해 볼 때 20, 30대 여성 예술인은 전체 예술인 평균보다 전업 예술인 비율이 낮았고 작품 발표 횟수도 적었으며 예술활동 관련 계약 체결 경험은 더 많이 하지만 계약 건수와 계약 체결 금액은 타 집단에 비해서 낮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고용 형태를 보면 전체 예술인 평균보다 뭐 기간제나 계약직, 임시직, 촉탁직, 시간제 형태로 종사하는 비율이 높고 자영업자로 활동하는 비율은 낮을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리고 예술 활동을 통해 벌어들이는 개인 수입이 전체 예술인 평균보다 낮을 뿐더러 같은 예술인 내에서도 60세 이상 연령대 집단 다음으로 낮을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리고 미투 운동 이후에 실시된 여러 인권 실태 조사에서 살펴보면 일반 사회 영역보다 문화예술계 내 성 불평등이나 성폭력 위험 정도가 훨씬 더 심각하게 조사가 되었는데요. 그 피해 발생 이후에 적극적 대처를 취하는 것에도 많은 분들이 어려움을 느끼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또한 그 성희롱과 성폭력의 피해 대상이 문화예술 영역에 갓 입문하였거나 입문을 준비 중인 여성들에게 집중되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그리고 20, 30대 여성 예술인의 지원 제도 관련 환경 현황을 살펴보았습니다. 네. 먼저 예술 관련 정부 부처 및 공공기관의 종사자 성비를 살펴보았는데요. 총원 대비 여성 종사자 비율이 50% 이하인 경우가 주를 이루고 있었으며 높은 직급으로 올라갈수록 성별 불균형이 심화되는 현상을 보였습니다. 다만 최근 들어서 고위직급에서의 성별 불균형이 조금씩 완화되는 현상도 발견되었습니다. 2018년과 2019년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예술지원사업 심사위원 예술지원사업 현황을 분석한 기존 문헌이 있어서 관련 정보들을 가지고 왔는데요. 그 문화예술위원회 예술지원사업 심사위원 구성 현황을 살펴보면 남성이 여성보다 5%나 13%포인트 정도 많았고 30대 참여율은 5% 미만으로 저조한 반면에 40, 50대의 참여율은 전체의 80%, 60대 이상의 참여율도 14에서 17%에 이르고 있었습니다. 즉 중장년 남성 중심으로 심사위원이 구성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2016년부터 2019년 7월까지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예술지원사업 수혜 현황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예술지원사업 신청 및 선정 건수에서 남성이 여성보다 약 13에서 17%포인트 높았고 연령별로는 40대가 가장 많이 신청 및 선정되었고 그 뒤로 20, 30대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공연예술과 시각예술, 문학 분야 모두에서 여성 예술인들의 경우 개인 지원 사업에 대한 신청 및 선정 비율이 높았고 남성 예술인들의 경우에는 단체 지원 사업에서 단체 대표로 신청 및 선정되는 비율이 높게 나타났습니다. 신진 예술과 지원 사업 선정자는 여성이 남성보다 훨씬 많은 반면 창작 산실이나 예술 작품 지원 등 어느 정도 경력이 필요하고 지원 금액도 높은 지원 사업 영역에서는 남성 선정자 비율이 여성보다 높게 나타났습니다. 전반적으로 여성 예술인들의 경우 20, 30대에서는 남성 예술인보다 지원 사업에 신청 및 선정되는 비율이 높은 반면 50대 이후부터는 신청 및 선정되는 비율이 낮아지는 현상을 보였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이제 생애 주기별 여성 예술인의 경력 관리 현황을 살펴보았습니다. 기존 진입 관련 실태 조사에서 보면 20, 30대 여성 예술인의 예술계 주요 진입 경로는 교육 전문기관 진학으로 추정이 됩니다. 전반적으로 문학을 제외하고 모든 장르에서 20대에 입문하는 비율이 가장 높았고 30대 이하의 예술계 진입의 85% 이상이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주 활동 분야에 입문한 이후에 활동 경력을 살펴보면 20년 미만까지는 여성 예술인이 남성 예술인보다 응답 비율이 높은 반면에 활동 경력이 20년 이상 된다는 응답률은 남성 예술인이 여성 예술인보다 훨씬 높게 나타났습니다. 예술 경력 단절 경험은 여성 예술인이 남성 예술인보다 약간 높았고 연령대 별로는 40대에서 가장 높았고 30대 이하, 50대, 60대, 60세 이상 순으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예술 경력 단절 이후로 단절 이후로 남성 예술인은 예술 활동 수입 부족, 그러니까 경제적 이유를 압도적인 비율로 많이 꼽았지만 여성 예술인은 예술 활동 수입 부족이라는 이유 외에 출산 육아 문제도 중요한 이유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편 30대 이하 예술인들의 경우에는 학업도 예술 경력이 단절되는 중요한 이유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 30대 여성 예술인은 예술계 진입 과정에서 자신의 자질, 능력 부족뿐만 아니라 인맥, 학맥 부재, 경제적 여유 부족, 진입 기회 부족, 정보 부족 등에 대해서 어려움을 느끼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또한 예술계 진입 과정에서 교수와 심사자, 선배 예술인 등 위기에 의한 다양한 유형의 불평등 및 인권 침해 상황에 직면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상의 그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시사점을 좀 뽑아보았는데요. 먼저 20, 30대 여성 예술인의 고유하고 특수한 현실을 포착할 수 있는 신뢰할 만한 데이터 베이스와 예술 정책 프레임을 발전시켜 나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고등교육기관을 중심으로 20, 30대 여성 예술인의 교육 환경을 살펴보면 학생 수에서는 여성이 남성보다 많은 반면 교원 수에서는 남성이 여성보다 많고 비전임 교원에서 전임 교원으로 갈수록 남성의 비율이 높아지는 등 성별 격차가 역전되는 현상이 발생합니다. 예술계 교원의 성별 불균형이 예술계 재학생 및 졸업생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 그리고 20, 30대 여성 예술인의 사회 진출 현황을 살펴보면 예술계열 여성 졸업자가 남성 졸업자보다 30%포인트나 높은 반면에 취업률은 여성이 남성보다 낮고 예술 지원 사업 신청 및 선정에서도 여성이 남성보다 10% 이상 낮은 점 등 성별 격차가 역전되는 현상이 발생되고 있었습니다. 이는 예술계 예비 여성 인력 중에 취업 및 경제 활동을 하지 못하는 비율이 남성에 비해 매우 높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전업예술인 비율, 작품 발표 횟수 및 계약 체결 현황, 고용 형태, 예술 활동을 통한 소득 등에서도 남성 예술인의 상황이 여성 예술인보다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반적으로 예술계 인력 배출 정도에 비해서 취업률과 활동률의 여성 비율이 줄어드는 현상이 발생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술 관련 정부 부처 및 공공기관의 종사자 성비를 살펴보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총원 대비 여성 종사자 비율이 50% 이하인 경우가 주를 이루었고 높은 직급으로 올라갈수록 성별 불균형이 심화되는 현상을 보였습니다. 공공기관 종사자, 특히 고위직급에서의 성별 불균형은 예술정책의 입안, 설계, 집행, 평가, 환류 시스템의 운영에 있어서 성인지적 관점의 부족 가능성을 시사합니다. 예술 지원 제도의 경우 중년 남성 중심으로 심사위원이 구축되어 있고 이미 안정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팀들이 계속 지원 사업을 가져가는 구조입니다. 20, 30대 여성 예술인의 예술계 진입 관련 불평등 요소에 대한 파악은 여성 예술인의 전반적 생애 주기를 고려하여 그 의미를 파악할 필요가 있습니다. 가령 경력 단절 경험은 40대 여성 예술인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고 남성 예술인과의 활동 격차는 중년층 이후부터 노년층에 이르면서 훨씬 더 심화되는데 이러한 점이 20, 30대 여성 예술인의 예술계 진입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문화예술계는 전공의 특성상 대학과 현장에 강하게 연결되어 있는 구조이고 도제식 구조이기 때문에 문화예술계 종사자에 이어 예술대학생이나 대학원생들 또한 성폭력 및 위계폭력 대처 및 해결 방안에 대한 정책에서 주요 대상으로 고려될 필요가 있습니다. 한편 최근 들어서 전임교원이나 공공기관 관리직 및 위촉직 위원 비율 등에서 성별 격차가 다소 완화되는 현상을 보인다는 점은 고무적이라고 평가를 하였습니다. 네, 이상 연구 내용 중에 일부를 제가 발표를 하였고요. 이어서 지금 이산 선생님께서 그 20, 30대 여성 예술인들을 직접 만나서 인터뷰한 결과를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저는 여기서 이제 공유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산입니다. 앞에서 김지연 선생님께서 이제 문헌 연구를 통해서 20, 30대 여성 예술인의 현황을 발표를 해주셨습니다. 말씀해주신 대로 딱 적합하다고 여겨지는 데이터를 찾기 어려워서 굉장히 많은 문헌에서 추정하여서 데이터를 모으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셨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이제 다루신 얘기들을 이제 저희가 11명의 여성 예술인을 만나서 이제 조금 더 사례를 듣는 방식으로 이제 이야기를 나눈 내용들을 좀 말씀을 이제 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저희가 예술계 진입 구조 불평등이었는데 진입에 대한 정의가 사실은 뭐 아주 선명하기는 어려웠습니다. 근데 저희가 인터뷰이를 11명 만나면서 뭐 진입이 어떤 거라고 생각하세요? 뭐 어떤 조건이 되면은 진입이 되었다 이렇게 느낄 것 같으세요?라고 물었을 때 이제 그 공통적으로 해주신 얘기들이 전공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제 전공을 꼭 으신 경우가 많았고 전공을 하신 경우에는 전공하신 경우에도 내가 전공을 하면서 그 안에서 실제로 이 예술계 종사하는 사람들과의 네트워크를 맺으면서 진입이 된 것으로 느껴졌다라고 말씀하시는 경우들이 있었고요. 그리고 내가 예술 활동을 하면서 어떤 경제적 보상을 얻으면서 계속 작품 발표를 할 수 있을 때, 그러니까 경제적 보상이 없으면 이제 이것을 유지하는데 한계가 있으니까요. 그래서 보상을 받으면서 또는 어떤 관객이나 이 향유층을 이제 만나면서 이제 예술인으로 진입했다라는 감각을 가지게 되었다 이런 얘기를 하셨고 또한 이런 이것이 대부분 네트워크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얘기도 공통적으로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본인이 진입을 했는지 안 했는지를 대답하기 어렵다 하실 때 그러면 진입에 성공한 사람은 누구라고 생각하세요? 라고 하면 대부분 네트워크가 확실해서 본인이 작업을 할 때 이제 같이 할 동료들이 있고 그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활동을 계속 작품 발표를 지속적으로 하는 사람.
이라고 대부분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어떤 기술적인 훈련을 받고 본인의 이름으로 작업을 발표하거나 또는 경제적 보상을 얻고 또 이 과정에서 네트워크가 형성되고 이 네트워크가 다음 교육이나 작품 발표에 또 기반이 되는 이 순환을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여기서 주목한 것은 그래서 소속감과 성취감과 안정감, 그러니까 네트워크를 통해서 또 어떤 뭐 경제적 보상이라든지 작품의 발표라든지 이런 성취를 통해서 예술활동의 지속성을 계속 확보해 나가고자 노력하고 계시구나라고 저희가 이해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이 소속감과 성취감과 안정감을 얻는 이 구조들에서 불평등이 많았던 거고요. 앞서 문헌연구에서도 볼 수 있었듯이 이제 전공자 성비 대비, 그러니까 고등교육 기관에서 예체능을 전공하는 전공자 학생의 성비 대비 전업예술인 성비라든지 전임 교원 성비라든지 지원사업 선정 성비라든지 이런 것들은 다 좀 불균형한 상태에 있었다는 건 앞에서도 말씀을 해주셨고, 그리고 이제 주요하게 그 파악하게 된 내용들이 작품 발표의 횟수, 그리고 뭐 계약 체결 건수가 어느 정도 되고 그게 규모가 또 어느 정도 되는지 뭐 소득은 어떤지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예술 지원 사업 선정 금액은 어떤지 이런 구체적인 데이터를 비교해 봤을 때 예술계에 진입하고자 하는 비율로 성비를 보면 여성이 높으나 실제로 그 활동의 안정성을 갖는 비율로 보면 남성이 확연히 높다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사례를 통해서 이제 인터뷰를 진행을 해보니 이 아까 말씀드린 진입 경로가 되는 교육기관이나 뭐 지원사업이나 어떤 용역사업 등의 발표 노동현장이라고 저희가 여기서는 이름을 붙였는데 노동현장이나 네트워크나 이런 곳들 모두에서 이제 불평등 사안들이 좀 드러났는데요. 이 부분에 대한 얘기들은 이제 뒤에서 또 사례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 연구의 목차대로 제가 이걸 다 다루면 시간이 좀 부족할 것 같아서 좀 다르게 짜서 요약을 했는데 이제 나중에 연구물을 보시면 인터뷰 내용을 저희가 분석해서 목차를 정리할 때 이제 교육훈련기관에서 있던 불평등과 노동현장에서 발생한 불평등을 이제 목차로 따로 정리를 했고요. 근데 그 안에 내용들은 좀 유사한 면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공공지원 제도 영역에서는 이제 주로 그 지원 제도의 설계라든지, 그러니까 내가 20, 30대 여성 예술인으로서 내가 활동하고 있는 환경이나 조건을 고려했을 때 저 사업은 내가 지원할 만하다,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여겨지는 이제 사업이 얼마나 있는지, 그리고 면접 등에서 뭐 어떤 좀 차별적인 질문을 받지는 않는지 이런 것들을 주로 여쭤보았고요. 이제 공공지원 사업 영역을 봤을 때는 그러니까 사업에서 벌어지는 어떤 불평등은 노동 현장에서 같이 다루었습니다. 그리고 이 교육 훈련 기관이나 노동 현장이나 또 공공 지원 어떤 선정 심의 현장에서 이제 역시 위계나 성별 통념이 계속 작동하고 있다라는 얘기들을 들을 수 있었고요. 이것들이 작동하면서 이제 차별이나 착취 괴롭힘, 성폭력 이런 양상들이 이제 반복되고 있다는 것, 그러니까 교육훈련 기관에서 겪었던 것들이 노동 현장에서도 이제 지속이 되고 또 어떤 경우에는 뭐 심의 면접을 가서도 차별적인 발언을 듣고 이런 것들이 다 맞물려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희가 앞서서도 문헌연구에서도 이야기했지만 이게 사실 위계 에는 청년 예술인들이 주로 이제 겪을 문제인데 저희가 교차로 효과라고 부르는 그 청년 예술인 정책으로 어떤 것들을 이제 해결하는 과정과 그 성별 정책으로 어떤 것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교차로에 정확히 2030 예술인이 서 있는 것이 아닐까, 그리고 이것이 뭐 지역이라든지 장애라든지 다른 영역의 어떤 도로들이 계속 생겨도 결국은 이 교차로에 있는 사람들은 어떤 정책으로도 뭐랄까요, 이게 스쳐 지나가기만 할 뿐 딱 이 자리에 맞는 이 위치에 맞는 어떤 정책들이 가능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고민들을 좀 하는 계기였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이 이제
아까 말씀드린 소속감과 안정감과 성취감으로 예술 활동을 지속하는 것을 방해하고 있다라는 것을 좀 확실히 알수 있었고요. 그런데 이 와중에서 이 과정에서도 예술인으로서의 고유성이나 지속성을 확보하려는 노력들을 나름의 방식으로 모두 하고 있다라는 건 역시 인터뷰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의 목차는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교육훈련기관 노동현장 지원사업제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제 이 중에서 조금 특정해서 몇 가지만 지금은 뽑아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요. 이전에 문화예술계 관련 뭐 성희롱 성폭력이나 불평등 관련 연구에서 계속 반복적으로 언급되었던 것이 도제식 구조인데요. 이제 이 도제식 구조는 사실 예술 현장에서, 그러니까 예술 인으로 진입하기 위해서 갖춰야 되는 어떤 기량이나 기술적인 부분들은 쉽게 말해서 책으로 배울 수 있는 부분보다는 이제 교사와 같이 뭐 실습을 하거나 기술 훈련을 해서 같이 체험을 하거나 또는 그 신체를 활용해서 어떤 기술을 이제 선보일 때 교사가 거기에 대해서 끊임없이 피드백을 해서 이것을 교정하거나 하는 일들이 이제 많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실습이 굉장히 중요하고 실제로 뭐 예술 중고교 기관에서도 그 중고등학교에서도 실습을 한 40%까지도 이제 실기 강사에 의한 수업으로 이렇게 활용을 할수 있도록 규정이 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이 도제식 교육 훈련을 통해서 어떤 기술적인 부분들을 좀 습득을 하는데, 이 기술적인 부분들이 그 연습이나 교육 현장뿐만 아니라 이제 어떤 경제적 대가를 받거나 외부에 발표되는 경험들을 얻어서 이 기술들이 더욱 이제 단단해져 가는데, 이게 이제 이전에 또 연구들에서 많이 발표가 됐듯이 이 활동 기회, 그러니까 외부 활동 기회를 얻는 과정 자체가 공개적인 자리보다는 네트워크를 통해서 확보하는 경우가 많다 보니까 이 교육 훈련 과정과 이 외부 활동 기회들이 이렇게 엮여 있는 경우들이 많은 겁니다. 이를테면 학교에서 배운 것들을 통해서 공연을 올리는데 그것을 교수님이 학교 밖에서 하는 프로젝트 공연에 들어가서 뭐 참여를 하게 된다든지 또는 뭐 학교 선배가 하는 어떤 프로젝트에 또 참여를 하게 된다든지 이런 경우들이 많은데 이 도제식 훈련 과정이 이제 예술인에게 이익이 되려면 긍정적인 방향으로 작동을 하려면 이제 교육기관에서 기술을 전수받으면서 거기서 받은 기술과 또 거기서 형성된 인맥을 통해서 외부 활동 기회들을 이제 확보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기술도 배우면서 또 현장 활동의 경험도 쌓으면서 기량이 점차 단단해지는 이런 것들을 이제 이런 긍정적 효과를 저는 기대하고 이제 도제식 교육 훈련 과정에 들어갈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실제로 저희가 인터뷰에서 이제 본 도제식 교육 훈련 과정의 불평등 현실은 좀 달랐는데요. 일단은 교육기관에서 기술 전수를 하는데 비용이 굉장히 높고 이 비용을 개별 예술인이 조정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어지는 대로 수업을 해야 되는데 이게 단체 레슨이든 개인 레슨이든 내가 내 비용 형편에 따라서 조정한다기보다 선생님이 이제 거의 권장하는 대로 수업에 참여를 해야 되고 그렇지 않으면 이 교육기관 활동에 있어서 좀 게으른 사람이 되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비용이 상당한데 그 내용이나 비용을 조절할 수가 없어서 이제 비용이 굉장히 많이 나가는 편이고 제가 이 인터뷰를 하고 나중에 정리를 하면서 뭐 예술 중고교나 대학 어떤 비용들을 보니까 정말 상당했거든요. 일반 인문계나 다른 분야에 비했을 때. 그리고 방학 동안 하는, 그러니까 대학을 다녀도 대학 등록금을 내면 그 학기 중에 하는 선생님의 레슨 비용은 그 안에 포함이 되어 있는데 어쨌든 지속적인 훈련을 해야 되니까 방학 때도 레슨을 받아야 하는데 그럼 방학 때 레슨 비용은 또 이제 별도로 지불을 해야 된다든지 뭐 이런 것들이 많았고요. 뭐 공연 예술의 경우에는 관련된 부대 비용, 그리고 역시 시각예술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 이제 재료비나 이런 것들이 드는 것도 상당했습니다. 근데 이렇게 비용이 나가면서 외부 활동 기회가 이 교육에서 쌓은 네트워크를 통해서 들어올 때 수입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그런데 이 외부 활동의 기회조차도 내가 선택한다기보다는 약간 학습 훈련의 일환으로, 그러니까 경험을 쌓아야지. 지금 너에겐 경험이 중요하다. 이렇게 요구되면 지금 거부하지 못하고 거의 참여를 해야 되고, 그러면 나는 교육비를 내는데, 이 외부
그래서 주어지는 활동, 그러니까 이 네트워킹을 통해서 주어지는 내부 활동에는 또 무급으로 참여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결국에 쓴 비용은 비용대로 나가고 무급 활동으로, 물론 그것이 경험이 되고 역량에 도움이 될 수는 있겠으나 기본적으로 시간을 거기에 많이 쏟으면서 또 생계를 위한 활동을 하기는 어렵게 되고, 그래서 경제적 곤란을 경험하게 되는 상황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이렇게 경험을 쌓는 과정에서의 척취구조뿐 아니라 이제 뒤에 또 말씀드리겠지만 상납이나 이런 문화들도 좀 보고가 되었습니다. 제가 인터뷰 중에 이제 몇 부분만 뽑았는데요. 이렇게 상납 문화가 있어서 외부 대회에서 상금을 탔는데 그것을 선생님에게 먼저 이제 갖다 주는 문화가 있었다. 이런 이야기도 있었고,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 방학 때나 또는 졸업 이후에도 레슨을 받는데, 이 레슨이 굉장히 내가 저렴하게 받은 편인데, 뭐 회당이 17만 원 정도 되었다. 이런 이야기도 하셨고, 그리고 이제 학교 안에서든 학교 밖에서든 공연에 참여하는데, 내가 참여하지만 티켓을 또 내가 사서 이제 팔았어야 했다. 이런 경우들이 상당히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중복된 사례가 있었는데, 뭐 레슨실에서 하는 공연 티켓을 각자가 나눠서 사야 된다든지, 대학에서 교수님 프로젝트로 들어갔는데, 그 교수님은 사실은 지원 사업을 받아서 이 공연을 함에도 불구하고 티켓을 강매를 이제 당한다든지, 아니면 소정의 인건비를 받았지만 그것이 내가 팔아야 되는 티켓비랑 사실 거의 똑같아서 결국은 인건비를 받은 거 그대로 티켓비로 냈다든지, 뭐 이런 사례도 있었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교육훈련 과정에서 이제 내가 원하고 원하지 않고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제 주어지는 여러 종류의 레슨들을 그냥 선생님께서 이걸 받아야 된다라고 하면은 비용을 내고 다 받아야 했다. 그리고 교수님 프로젝트에 참여했을 때뭐 어떤 페이를 받기는 받았지만 사실 그것이 뭐 식비나 교통비에도 미치지 못하는 상황이었다. 이런 이야기들을 듣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게 교육훈련 기관에서 이제 받은 이러한 경험한 어떤 착취나 불평등이 결국은 저희가 이 목차에서는 노동 현장이라고 부른 활동 현장과 연결이 되는데요. 그 연결고리는 주로 이제 교수가 이 활동 현장에서 어떤 직위를 겸직을 하고 있거나 또는 그 안에서 본인이 이제 예술인으로서 활동을 하는 네트워크가 있는데 이것이 학교의 네트워크랑 또 연결이 되어 있는, 학교나 레슨실의 네트워크랑 연결이 되어 있고, 또이 네트워크의 특성이 굉장히 파벌을 형성하는 것이 중요한 특성이 또 있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의 입장에서는 일단 이 예술을 전공하기 시작하면 이 교사 중심으로 만들어진 네트워크, 제가 여기선 네트워크라고 썼지만 사실상 파벌이라는 표현이 굉장히 적당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얼마나 유명한 선생님이냐에 따라서 서열도 있고, 그리고 이 선생님을 따르는 사람은 저 선생님한테 가서 배울 수 없는 이런 파벌 문화도 있고, 이제 이런 것들이 굉장히 강고한 상황인데, 이제 이 네트워크에 내가 어떤 구성원으로 인정받기 어렵고 여기서 어떤 착취나 불평등이 발생해도 이 네트워크 밖으로 나아가는 선택을 하기는 너무 어려운 것이, 예술 중고교나 대학처럼 예술 고등교육기관에 한번 들어가게 되면 여기에 이미 비용이 너무 높게 투자가 되었고 진로를 변경하는 것을 주변에 얘기했을 때 아무도 지지해주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여기에서 받는 착취를 이제 다른 곳으로 커뮤니티를 옮김으로써 해결할 수는 없고, 근데 여기에서 또 문제 제기를 하자니 본인의 위치가 너무 취약하고 이런 환경들이 있는 거고요. 그리고 또이 학습 과정에서도 교사의 권한이 너무 절대적이어서, 그러니까 학생들이 사실 자신의 작품을 학교 안에서 창작할 때도 창작자로서 고유성을 가지고 이제 창작이나 실습을 하게 되잖아요. 근데 이 교수의 지시가 굉장히 개입이나 어떤 지시, 평가 권한 이런 것들이 상당히 절대적이다 보니 이제 교수의 스타일 또는 교수의 어떤 사적인 취향 이런 것까지도 신경을 쓰게 되고, 또 교수랑 굉장히 밀착해서 어떤 뭐 상담을 하거나 시중을 하거나 이런 것들도 어떻게 보면 그렇게 부자연스럽게 느낄 수 없는 환경이 되기, 교수의 권한이 너무 절대적이기 때문에 이것을 부자연스럽게 느끼지 못하는 환경이 형성되기도 합니다. 네, 그래서 그 네트워크가 폐쇄성이 있다는 이제 이런 얘기인데요. 내가 고등학교 때까지 음대 입시를 이제 하다가 아, 이거는 아닌 것 같아서 전공을 바꾸려고 했지만 모두가 주변 사람들이 일단 음대에는 가라.
그리고 나서 너의 진로를 다시 찾아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 그리고 내가 문예창작과 이제 고등학교에서 문예창작을 전공했는데 내가 거기서 만나는 실기 교사들이 결국은 나중에 심사위원이 되거나 편집위원이 되거나 어떻게든 현장에서 만나는 사람들이더라. 이런 폐쇄적인 부분들. 그리고 이제 연극영화과에서 어떤 공연 연습을 하고 있는데 열심히 연습하다가 교수님이 와서 이런 방향은 아니고 저 방향으로 해라. 그러면 다시 모든 것을 바꿔서 그 방향으로 가야 되는 정도로 교수의 권한이 이제 막강한 것들. 또이 교수나 교사 중심의 파벌 문화가 강해서 이제 어떤 선생님한테 배웠냐라는 것이 너무 흔한 질문이 되고 어떤 선생님한테 배웠는지에 따라서 사실 학생들도 약간 서열 관계를 형성하게 되는 상황들이 있었고요. 그리고 저희가 조금 이제 좀 강하게 기억하고 있었던 사례 중에 하나는 이 대학에 입학한 이제 전공자의 사례였는데 이맨 마지막 이야기는 뭐냐면 본인이 입시 때부터 배운 강사와 그 교수의 어떤 파벌이 있는데 이 입시를 통과한 1학년 학생들을 교수님들이 이제 본인의 지도 학생으로 데려가는 과정에서 본인의 입시 강사의 그 계보가 아닌 그 파벌이 아닌 다른 선생님에게 이 학생이 소속이 되게 된 거예요. 근데 그렇게 됐어도 사실은 쭉 학교 생활을 이어나갈 수도 있는 건데 학교에서 입시 강사 선생님이나 선배들이 너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다시 너의 입시 강사의 선생님, 그 이제 입시 강사의 교수님한테 지도를 받을 수 있게 1년만 버텼다가 2학년 때 교수님을 바꿔달라고 해라. 교수님 바꿔야 학교 다닐 수 있다라고 말해라. 그래서 이분이 결국 교수님을 바꿔달라고 해서 교수님을 바꿨는데, 근데 이것이 이제 고스란히 학생에 대한 비난으로 돌아오는 거죠. 그 이전에 지도하던 교수님, 그러니까 일단은 그 학생이 들어가지 못한 그 파벌의 교수님도 이 학생을 비난하게 되고, 이 지도를 받다가 바꿔주세요라고 하면 그 교수님도 기분이 상하시잖아요. 그분도 이 학생을 하게 되고, 이 학생이 잘못한 것은 아무것도 없는데, 이제 파벌 문화 때문에 이런 상황이 전개된 것을 보고 저희가 좀, 굉장히 좀 놀라웠습니다. 이 얘기를 들을 때. 네. 그리고 이제 차별과 괴롭힘 부분은 저희가 그 연구물에 인터뷰 위주로 많이 수록이 되어 있어서 그걸 좀, 거기를 인터뷰 위주로 보시면은 다 쉽게 보실 수 있는 내용이어서 조금 간단하게만 정리했는데요. 이렇게 위계폭력, 그러니까 교수뿐만이 아니라 선배들에 의해서 이제 계속 이루어지는 위계폭력, 그리고 착취, 그러니까 무급노동이나 상납, 시중 이런 것들을 요구하는 착취, 그리고 성폭력, 뭐 성추행이 일어나지만 그것이 교육기관 안에서도 노동 현장 안에서도 뭐 어떤 사건 처리가 전혀 되지 않는 부분들. 그리고 차별에 있어서는 이제 성역할 통념을 강요해서 이를테면 남성들이 할수 있는 일은 이거고 여성들이 할수 있는 일은 저거다 이렇게 성별 분업을 너무 분명하게 해버리는데 여성들이 할수 있는 여성들에게 배치되는 일은 권한이 없거나 소위 잡일이라고 말하는 보람이 없거나 성취가 없는 이런 일들이 대부분이거나 뭐 정보와 의사결정 과정에서 소외를 받는다든지 어떤 이 외부 활동 기회를 줄 때에 차별을 받는다든지 하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교육훈련 기관에서 이제 선배들이 계속 어떤 활동 통제를 하거나 또는 교수들이 이제 남성 생계부양자 모델을 들면서 남자들은 예술을 하면서 가정도 이루어야 되니까라고 하면서 이제 활동 기회를 더 준다든지 아니면 여성들의 어떤 예술에 뭐다 동일한 어떤 특성이 있는 것처럼 표현하면서 그 특성을 폄하하는 그게 이제 이런 표현인 거죠. 여자들은 뭐 사소서를 많이 쓴다 이런 이야기들 그리고 여성들에게 잡일이나 청소 뭐 이런 일들을 주로 시키고 이제 기술적으로 뭔가를 습득할 수 있는 일들을 시키지 않는 거 그리고 이제 대표성이 없는 이제 뭐 과회장으로 나가면 다른 과에서 무시할 거다 이러면서 대표성이 없는 역할을 주는 것들. 활동 현장에 나갔을 때 이제 저희가 연구물에서는 어린 여자라는 사회적 위치 이런 목차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20대, 30대 여성 예술인에 대해서 일단 동등하게 의견을 나누고 의사결정을 할수 있는 동료로 여기지 않는 문화가 있기 때문에 본인이 분명히 이제 담당자이거나 매니저인데 의견을 이제 본인에게 솔직하게 얘기하지 않고 다른 남성 동료들에게 얘기한다든지 남성 대표랑 얘기를 다시 다 한다든지 아니면 술자리에 계속 부르는데 무언가 이 술자리에 참석해서 내가
이 참여하고 있는 이 분위기가 동등한 동료로서 참여하는 게 아니라 내가 소위 말하는 젊은 여자애이기 때문에 이 술자리에 자꾸 불려나오는 것 같은 느낌을 받는다든지 뭐 성적인 모욕, 뭐 어떤 남성 상급자와 남성 대표를 놓고 너 저 사람이랑 뭐 있지, 뭐 어떤 뭐 성적인 관계지 이런 것들을 암시하는 성희롱을 한다든지 본인이 매니저로서 이제 리더로서 어떤 것들을 설명할 때 그것을 믿지 않고 공격적인 질문을 한다든지 뭐 이런 것들을 계속 느꼈다는 진술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상황들이 이제 지원 제도로 갔을 때는 사실 이 불평등의 상황들, 그러니까 진입 구조에서의 불평등이 지원 제도를 통해서 어느 정도 해소되고 진입 안정성을 도울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기대도 동시에 인터뷰이들에게 있었거든요. 왜냐하면 학교 안에서는 굉장히 나에게 성별통념을 가지고 날 차별하거나 억압하던 사람들이 있었는데 지원 제도에서는 심사위원들이 그렇진 않겠지라는 기대가 있는 겁니다. 근데 어떤 경우에는 이제 이런 기대가 충족되기도 하고 어떤 경우에는 이제 무너지기도 하는데 그래도 전반적으로 이제 20대, 30대 여성 예술인들 입장에서 봤던 지원 사업은 내가 기존에 받고 있던 억압들이 좀 해소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도 있지만 또 여전히 특히 지역 같은 경우에는 소수 기성단체가 독점을 한다든지 또 아까 잠깐 언급드린 것처럼 공모 신청 기준이 너무 협소하고 그 사업의 내용이나 주제들을 봤을 때 내가 지금 하고 있는 활동하고는 맞지 않아서 이제 선정 가능성이 너무 낮아 보이니까 접근성이 떨어진다든지 하는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공공 영역에서 성폭력 그러니까 문화예술 공공영역, 그러니까 공공지원기관에서 성폭력 대응이나 성인지 관점의 사업 개발에 대해서 너무 이야기할 수 있는 통로도 없고 그런 관점의 흔적이 보이지 않아서 이제 접근성이 또 여성 예술인에게 접근성이 떨어진다 이런 이야기들도 있었고요. 이런 부분들은 대체로 서울 외 지역일수록 더욱 좀 심화되는 현상인 것으로 이제 드러났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의 이 인터뷰는 대부분 시작에서는 저희가 이제 이러이러한 문제로 여성 예술인들의 인터뷰를 하려고 합니다 하면 그런데 제가 과연 진입한 여성 예술인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제가 예술인이라고는 할 수 있을까요? 이런 질문에서 대부분 시작을 해서 계속 이야기를 하다 보면 이분의 활동, 예술 활동이든 이 어떤 사회, 예술계 생태계를 이제 안전하게 만드는 활동이든 이 너무너무 많은 활동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이야기들을 한참 하다가 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어쨌든 이것을 계속해 가고자 한다라고 마무리를 짓는 패턴들이 좀 공통적으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과연 내가 예술인일까요?에서 시작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계속 예술을 하고 있다라는 이야기로 끝이 나는 경우가 많았는데 결국 이 저희 인터뷰이들이 이제 이 진입구조 불평등을 굉장히 몸으로 체감하면서도 예술의 어떤 예술 활동의 안정성이나 지속성을 확보하고자 여러 가지 노력들을 하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 노력 중에 주요한 노력들이 일단 사회적 가치와 예술 활동을 연결하는, 그러니까 내 삶의 문제와 예술 활동을 연결해서 이슈화를 시키는, 그리고 전통적인 권위적인 장르의 어떤 구획들을 탈피해서 어떤 융복합 장르라든지 아니면 발표 형식에서 이제 새로운 형식들을 찾는다든지 이런 노력들로 본인의 작품 세계, 예술 세계의 고유성을 확보하는 노력이 있었고요. 그리고 본인들이 겪은 불평등 경험을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팀 운영을 굉장히 수평적으로 개방적으로 하도록, 그러니까 누군가의 지시, 일방적인 지시 또는 누군가의 희생이 있지 않도록 계속 팀 안에서 벌어지는 뭐 경제적인 것이든 뭐 앞으로 사업 계획에 대한 것이든 이런 것들을 계속 공유하는 팀 운영, 그리고 안전한 예술 생태계 조성을 위해서 뭐 자치 규약들을 운영한다든지 아니면 공공 영역에서 성폭력 대응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들을 계속 주장을 같이 한다든지 이런 뭐 지속 가능한 예술 생태계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추구하는 사회적 가치들에 대해서 계속 공부하면서 이것들을 작품으로 만든다. 그리고 기존의 지원 사업이나 뭐 등단 구조나 이런 장르에서는 이제 전통적인 장르, 뭐 순수한 장르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지만 우리는 우리의 삶과 가까운 어떤 장르들이 분명히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이제 모든 사업 운영 구조 같은 것들을 팀에서 다 팀원들이 같이 공유하고 논의를 한다. KTS, 한국공연예술자치규약 같은 안전하고 평등한 제작 방식을 만들기 위한 이제 자치규약 등의 노력을 한다. 이런 이야기들을 이제 들었습니다. 네.
제가 시간을 많이 쓰고 있어서 제 오늘 결론 부분들을 네, 오늘 말씀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두 가지 향후 과제가 있다고 봤는데 앞서서 그 김지원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데이터를 이제 적합한 데이터, 정말 정책에 쓸 수 있는 20대, 30대 여성 예술인에게 맞는 데이터를 통계적으로 확보하는 게 분명히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이 여성 예술인들이 중첩된 차별 구조 안에서 계속 겪는 외부자라는 이 감각을 저는 언어화할 수 있는 것들이 이런 질적인 내용들이 조금 더 탐구되어서 정책이 또 반영돼야 한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조금 더 구체적인 향후 과제로 결론 부분에서 이제 꼽은 것은 일단은 예술계의 위계 구조를 인식을 하여서 이 사회적 가치와 이제 어떤 의제들이 이 지원 사업 현장, 이 공공 예술 지원 현장에서 논의가 되어야 한다. 계속 어떤 자원과 기회 평등을 저희가 파이의 문제로 볼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이것을 배분하는 방식, 배분하는 전제가 과연 무엇이냐, 이게 누구의 관점으로 되어 있냐를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과 그리고 창작 결과 중심, 그러니까 어떤 규모 중심이라든지 전통적인 장르 유형 중심의 지원 사업 설계가 아니라 이것들이 훨씬 다양한 기준으로 이제 지원 사업을 운영할 수 있는 설계가 되어야 한다. 그리고 예술 현장에서 발생하는 지원, 사실 공공 지원금으로 운영하는 예술 현장이 정말 많잖아요. 노동 현장 정말 많은데 이 안에서 발생하는 위계 폭력이나 성희롱 성폭력 예방 대응 시스템이 반드시 좀 탄탄하게 구축이 되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이제 진입을 막 시작한 예술인들이 계속 인권 침해나 성희롱 성폭력 성희롱 성폭력을 포함한 여러 인권 침해 때문에 활동을 중단하거나 이 업계를 벗어나는 상황들이 계속 생길 것이다. 이런 이야기와 그리고 예술 교육 훈련 기관의 구조 개선이 너무 필요하다. 그러니까 저희가 인터뷰를 하는 내내 이 예술 교육 과정에서 발생한 불평등이 어떻게 이제 활동 현장까지 계속 이어지는지를 계속 반복해서 들었기 때문에 이 교육 훈련 기관의 구조 개선이 정말 절실히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했습니다. 네, 제가 준비한 발표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사실 이게 내용이 문헌연구원 자료랑 그다음에 이제 인터뷰 하시면서 사례 연구한 자료들이 있는데 방대한 자료를 좀 짧은 시간 안에 말씀 주시느라고 고생 많으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김지원 선생님이 이제 발표해 주신 내용 중에 제가 지금 살짝 잠깐 소란스러울 겁니다. 예, 한 1분만 좀 양해를 부탁드릴게요. 제가 이렇게 제가 통제할 수 없는 어떤 상황이 갑자기 벌어져서 예, 1분만 조금 소란하다는 거 양해 부탁드리고요. 네, 김지원 선생님이 발표해 주신 내용 중에 이제 여성 예술인에 대한 내용이 부정확하거나 다소 대표되는 문제를 말씀해 주셨는데 그 소수자 그 재현이나 정책에서 좀 발생하는 문제들과 좀 동일하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실제 이게 당사자 목소리나 요구가 반영되는 내용들이 정책 과정에 이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 사회적인 어떤 기존 질서에 편입시키거나 잔여적인 방식으로 할당하거나 이런 방식의 사실 정책과 제도들이 만들어지다 보니까 당사자들이 실제 하는 이야기나 이제 요구 같은 것들은 그냥 납작화되거나 단순화시키는 방식들이 좀 그 여성 예술인 특히 20대, 30대 여성 예술인에 대한 이런 데이터들을 제대로 찾기 어렵게 하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좀 하면서 발표를 들었고요. 이산 선생님이 이제 교육, 노동, 공공지원제도 이게 거치면서 불평등이 개선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지속되고 심화되는 이런 사례들을 좀 만날 수 있게 됐는데요. 좀 많이 다들 답답하고 좀 분노도 좀 공감이 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사례들을 통해서 어쨌든 어느 방향으로 어떤 세계로 우리가 또 새로운 발을 내디딜지가 연결되는 문제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발표 주신 내용 중에 이제 사회적 가치나 예술 활동을 연결을 하면서 이 장르 구획을 좀 탈피하면서 예술 생태계를 좀 안전하게 조성하기 위한 노력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 20대, 30대 여성 예술인들이 이 자기 고유성이나 이런 지속성들을 확보하기 위한, 유지하기 위한 실천들이 좀 드러난다라는 것들을 연구 결과로 말씀 주시기도 했습니다. 네, 그럼 이제 다음 발제로는 이산 선생님이 마지막에 언급해 주셨던 이런 예술인으로서의 고유성과 지속성을 유지하기 위한 좀 활동들을 이어가고 있는 또 이야기를 함께 들어보려고 합니다. 예, 백소망님께서 여성 예술인이 만들어내는 문화예술 생태계라는 이야기를 주제로 예,
창작음악 보컬 아마씨의 예, 백소망님께서 발제 이어주시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잠시만요. 제가 화면 공유를 이게 왜 될까요? 화면이 잘 보이시나요? 아, 네. 그 왼쪽이 약간 잘리는데, 아, 네, 괜찮습니다. 네, 네. 죄송해요. 이게 뭔가 아까 제가 해봤을 땐 잘 됐는데. 네, 잘 천천히 보이실까요? 하세요. 아, 네, 네. 네, 죄송합니다. 저는 마지막 발자리를 맡은 백소망이라고 합니다. 저는 준비한 원고를 네, 빠르게 읽어나가는 형식으로 발제를 하려고 하고요. 앞에 발표해 주신 분들은 이제 연구 결과를 말씀해 주셨다면 저는 제 어떤 자전적인 사례를 바탕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저에 대해서 이제 아마씨 보컬이라고 소개해 주셨는데 조금 더 제 소개를 하자면 저는 민요를 굉장히 오랜 시간 전공했고 지금 아마씨라는 팀에서 노래를 만들고 또 부르는 일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은 또 대학원에 진학해서 음악사 공부를 하고 있고 작년부터 간간히 전통공연예술계에 대한 글들을 쓰면서 또 이런 인터뷰를 하고 이런 웨비나에도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얻어서 네, 참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저는 이 글의 제목을 30대 여성, 청년, 그리고 예술 노동자의 고군분투 생존기라고 지어봤는데요. 이것은 제가 가진 정체성을 모두 나열해서 지은 제목이고 30대 여성, 청년, 그리고 예술 노동자는 저를 설명할 수 있는 가장 간명한 수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 각각의 수식들은 하나의 독립된 단어로도 수렴되는데요. 그러니까 이 발제는 30대 여성의 생존기, 청년의 생존기가 될 수 있으며 또 예술 노동자의 생존기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 제일 먼저 제가 어떻게 예술계로 진입했고 성장했는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지원 사업이 어떤 연관 관계가 있었는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2014년에 대학을 졸업하고 한동안 아르바이트를 전전하다가 2017년이 되어서야 예술계로 진입했습니다. 저는 9살 때부터 민요를 시작해서 대학 입학 후에는 공연으로 돈을 벌기는 했지만 제 스스로 예술계 진입 시점을 상정한다면 저는 2017년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노래를 직접 만들고 연주해서 돈을 벌기 시작한 게 2017년부터거든요. 저는 2016년 연말쯤에 마음이 맞고 뜻이 통하는 친구들과 함께 아마씨라는 팀을 만들었습니다. 정확히 말하자면 사실 그때는 이름도 없는 팀이었습니다. 서울청년예술단이라는 사업에 지원서를 내면서 팀 이름을 급하게 지어야 했거든요. 저희가 운이 좋게 사업에 선정이 되었고 1년 동안 굉장히 힘든 시간을 보내면서 작업을 해서 인고 끝에 2018년 1월 정규 앨범을 발매할 수 있게 됐습니다. 네, 이 이미지는 저희 1집 앨범 커버와 또 발매 기념 쇼케이스를 했던 네, 포스터인데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가 서울청년예술단 처음 사업 기간이어서 엉성한 부분들이 조금 있었어요. 그래서 선정된 팀 대부분들이 공연 실현으로 사업을 마무리했는데 저희는 계속 저에게 남을 수 있는 앨범 발매를 선택해서 사업을 마칠 수 있었습니다. 저희가 앨범 발매를 하고 나니까 자연스럽게 공연 레퍼토리가 생겼고 또 그 다음에는 서울문화재단 예술작품 지원에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건 저희가 예술계 진입 후에 좀 저희에게 아주 좋은 기회들이 되어주었던 것들을 제가 모아서 이렇게 이미지를 넣어봤는데요. 서울문화재단의 예술작품 지원 선정돼서 단독 콘서트를 열 수 있었고 그 과정에서 극장에서 하는 청년 인큐베이팅 사업이라든지 공연 레퍼토리 사업에도 참여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계속 저희의 음악으로 공연을 만들고 관객을 만나는 경험을 쌓아갔고, 또 한 번 앨범을 발매하고 나니까 동력이 생겨서 계속 창작 작업을 이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음원 지원 사업을 통해서 미니 앨범과 또 세 장의 디지털 싱글을 이어서 발매했습니다. 되짚어 보면 지원 사업과 더불어서 아마씨는 성장했다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원 사업은 누구나 그렇듯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어요. 그래서 저희 팀 내에서도 지원 사업에 의지해서 팀을 운영하는 구조가 과연 건강한 것일까, 이렇게 얼마나 버틸 수 있을까 하는 회의가 될 때도 종종 있어서 저희 그냥 팀 내에서 실험을 해보기도 했습니다. 지원 사업 없이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작업을 이어갈 수 있을까? 저희도 좀 궁금했거든요. 그런데 결과를 보자면 실패에 가까웠다고 말할 수 있겠네요. 강제적인 마감 없이는 저희가 함께 작업을 시작하고 완성하는 것이 매우 어려운 일이더라고요. 자유로운 작업 환경이 그리 저희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은 이후에는 우리가 지금 하고 싶은 작업에 알맞은 지원 사업이 무엇인지 신중하게 토론하고 지원서를 내고 있습니다. 지원서는 늘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쓰지만 매번 되지는 않더라고요. 그래도 꾸준히 작업을 이어가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저의 예술계 진입과 성장을 아주 짧은 이야기로 말씀드렸는데요. 지원 사업은 제가 아마씨라는 팀을 통해 예술계에 진입할 수 있게 물꼬를 터주었고 작업을 계속 이어갈 수 있도록 기회를 만들어 주었습니다. 저는 올해도 3개의 지원사로 선정되어서 생계와 예술활동을 이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마씨는 작년에 선정된 사업을 통해 올해 새로운 앨범 발매를 앞두고 있습니다. 예술계 진입 이후 활동 5년차를 맞이한 지금 과연 지원사업으로부터 자립할 수 있을까 생각해 보았을 때 막막함이 먼저 드는 것이 사실입니다. 아마 다른 직업을 갖게 되지 않는 이상은 지원사업과의 불편한 관계가 계속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분명한 것은 청년예술가의 생존 문제에 있어 지원사업은 필수 불가결한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물론 부작용도 있습니다. 시시각각 변화하는 사업의 형태에 맞게 지원서를 쓰느라 창작과 지원사업의 관계가 주객변동화 되거나 거대 기획사가 특정 사업을 독점하거나 경험이 많은 개인과 팀들에게만 기회가 주어지는 등 꼼꼼히 살펴야 할 부분이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지점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지 기관과 예술가가 함께 방법을 모색하고 보완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으로는 전통공연예술계 이야기를 조금 해보려고 하는데요. 청년생존기라고 저는 이름을 좀 붙여봤습니다. 저희가 창작작업에 뛰어들어서 활동을 모색할 때쯤 함께 활동을 시작한 팀들이 꽤 있었습니다. 물론 그 이전에도 새롭게 만들어지는 팀들은 늘 있었지만 그때는 지금보다 더 생존하기 어려운 구조였던 것 같아요. 전통공연예술계는 다소 보수적이라서 계승을 하지 않고 창작을 선택하는 게 자연스러운 분위기는 아니었거든요. 2000년대 초반에는 창작을 하고 싶은 사람들만 창작의 세계로 뛰어들고 나머지는 생계의 곤란을 각자의 방식대로 해결하면서 취업이 될 때까지 기다리거나 프리랜서로 살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비자발적으로 계승을 포기하고 창작의 세계로 밀려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계승을 하고 싶어도 그것으로는 생계의 문제를 해결하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지원 사업이 많이 생긴 뒤로는 더 많은 친구들이 창작을 선택하게 되는 것 같아요. 아마씨가 처음 공연예술계를 진입했을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때 청년 지원 사업이라는 이름을 달고 많은 사업들이 생겨났고 전통공연예술을 전공한 청년들은 생존을 위해서 여러 지원 사업을 지원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의 전통공연예술계는 이런 흐름을 아주 자연스럽게 받아들인 것 같습니다. 더 이상 문화재 보유자나 교수라는 직함을 단 선생이라는 존재가 나의 삶을 책임져줄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됐고 또 그들 또한 이 상황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전통을 계승해야 한다는 당위를 내세울 수 없게 됐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 계승은 오는 날만큼 전공자들의 숫자가 적은 것도 아닙니다. 이제는 좀 새로운 시선과 참신한 방법으로 창작 작업을 하는 것에 대해 예전만큼 보수적인 시선으로는 보지 않는 분위기입니다. 오히려 대중과의 접점을 늘리고
상업예술 시장으로 좀 적극적으로 뛰어들기를 권하고 있기도 합니다. 지금 전통공연예술계에서 창작을 기반으로 활동하는 팀들은 포화 상태라고 말할 정도로 숫자가 제법 많은데요. 왜냐하면 매년 졸업하는 전공자들이 새로운 팀을 만들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 계속 활동을 이어가는 팀들은 얼마나 될까요? 예전에 한 기획자분이 21세기 한국음악 프로젝트라고 전통공연예술계에서는 굉장히 이름 오래된 창작 국악 경연대회가 있는데 이 대회에 참가했던 10년간의 참가팀을 모두 나열해놓고 지금도 활동하고 있는 팀을 세워본 적이 있습니다. 10년간 본선에 올랐던 그 팀들의 숫자는 100팀이 넘는데 지금 활동하는 팀들의 숫자는 그 중에 10팀도 되지 않았습니다. 물론 대회라는 특성상 대회를 위해서 결성된 팀들도 있겠지만 그렇다 손치더라도 정말 많은 숫자의 새로운 팀들이 만들어지고 또 소멸되고 있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청년으로서 전통공연 예술계에서 생존하기 위해서는 지원 사업의 동향을 잘 읽고 있어야 하고 예술의 시대적 흐름에 대해서도 잘 알아야 합니다. 또 방송에 노출되기 위해서는 적당한 타협도 할 수 있어야 하고 질문하기보다는 침묵하는 편이 낫습니다. 전통공연 예술을 아주 오랜 시간 학습했지만 청년의 예술이 자신의 예술이 되기까지는 시간이 무척 오래 걸립니다. 이 세계에서는 청년의 예술을 별로 인정해 주지 않거든요. 엄밀히 따져서 말하자면 이 세계에는 좋은 학벌과 선생이 없으면 중심부로 진입하기조차 어려운 환경입니다. 특히 비수도권에서 전통공연 예술을 하는 청년들의 생존 문제는 아주 심각한 상황으로 알고 있는데요. 거주지가 비수도권이어도 서울에 있는 재단의 사업에 지원해서 서울에서 공연을 하는 일이 많고 비수도권에는 사실 소위 알박기라고 말하는 중장년 예술가들이 아주 많기 때문에 청년들이 그곳에서 자신들의 거주지에서 먹고 살 자리를 찾는 게 쉽지 않습니다. 또 폐쇄적이고 보수적인 분위기가 강한 편입니다. 분명 비수도권에도 무언가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잘 드러나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역량을 키우기도 어려운 구조가 되어버립니다. 비수도권에서 전통공연예술을 전공한 청년들이 생존하는 방법은 각 지역에 있는 악단에 취업하는 방법이 거의 유일한데 그것마저도 수도권에 거주하는 좋은 학벌을 가진 청년들이 차지하는 일이 요즘 들어 더 많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전통공연예술계 청년들은 어린 나이부터 오랜 시간 도지식 교육을 통해 학습을 하지만 그것으로는 생존할 수 없는 구조이기 때문에 생존하기 위해서 대중과 예술 사이에서 깊은 번민을 거치게 됩니다. 끊임없이 새로운 상상을 요구하는 시대 앞에서 근대 이전과 근대의 예술을 가지고 어떻게 창작을 해가야 하는지 그를 위한 대학 교육도 부재한 상황에서 고통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제가 이 글을 쓰면서 이 문제가 아주 복잡하고 복잡다단하다는 생각을 했는데 이 문제 속을 헤매면서 살고 있는 이 청년들의 목소리를 듣고 대안을 모색하는 자리가 많아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이렇게 생존하기 어려운 세계에서 저는 어떻게 버티고 있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발제를 마치려고 합니다. 저는 그냥 제목을 그냥 존재하기라고 적었는데요. 제가 이 세계에 있는 20년이 넘는 시간 동안 많은 동료들이 여러 가지 이유로 이 세계를 떠났습니다. 여성의 경우 임신과 출산, 육아를 가장 큰 이유로 꼽을 수 있을 겁니다. 제가 비혼 상태인 것은 꾸준히 활동을 이어가는데 불편함이 없는 중요한 요소니까요. 또 이 세계의 부조리와 불공정의 문제로 떠나가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특히 성폭력의 문제로 이 세계를 비자발적으로 떠나간 피해자들의 이야기를 들을 때면 정말 속이 상하고 화가 솟구칩니다. 코로나 팬데믹 이후로는 생계의 문제로 떠나간 이들도 많아졌습니다. 저 또한 종종 이곳을 떠나고 싶다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생의 의미를 잃을 만큼 무기력할 때, 수입이 너무 적어서 생계의 곤란을 겪을 때, 부조리와 불공정 문제를 마주할 때, 작업이 너무 고통스럽게 느껴질 때면 왜 이토록 나를 괴롭게 하는 세계를 부유하면서 살고 있을까 스스로 자문하게 됩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이 세계에서 계속 존재할 수 있을까? 나의 활동이 지속 가능할까? 이런 고민들을 많이 했는데요. 아마시 팀 안에서도 그런 대화를 자주 나누는데 저희는 저희의 관점을 바꾸는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아마시의 목표는 그냥 존재하기입니다. 저희가 뚜렷하게 주목받지 못해도 우리의 음악을 사람들이 많이 들어주지 않아도 지원 사업에서 계속 떨어진다고 해도 계속 존재하는 것. 우리가 하고 싶고 해야 하는 이야기가 계속 생성되는 한, 존재하면서 음악을 하고 싶습니다. 누군가는 그렇게 욕심도 없이 뭘할수 있겠냐고 말하기도 하는데, 그런 욕심 없이도 계속 존재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해 보이고 싶기도 합니다. 물론, 생계의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많은 고민들을 하게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존재할 수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저희의 목표는 꾸준히 존재하는 것입니다. 만 39세를 지나고 나면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의 수가 적어지겠죠? 그때는 어떻게 존재할 수 있을지 사실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솔직하게 말하면 그때까지 이 세계에 생존해 있을 수 있을까 하는 두려움이 있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그때의 화두로 미뤄두려고 합니다. 저희에게는 지금을 생각하는 것도 벅차니까요. 어쨌든 노래하는 사람으로 계속 남고 싶습니다. 언제라도 누가 물으면 제 업은 노래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더불어서 그때에는 이 세계가 지금보다 건강해졌으면 합니다. 그러려면 많은 이들의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그때까지 저는 지금 제가 한 이야기와 비슷한 이야기들을 하며 이 세계 어딘가에 부유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고군분투하면서 계속 이곳에 존재하고 싶습니다. 긴 시간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함께 많은 청년 예술 노동자분들과 오래오래 존재하면서 만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제 발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백소망님, 네, 발제 잘 들었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네. 네, 제가 좀 이렇게 어떤 말씀을 먼저 드려야 될지 좀저 많은 울림을 주시는 말씀을 세 분이 연달아서 해주셔서 다들 이제 나누고 싶은 이야기들이 좀 많이 쌓이셨을 것 같은데요. 소망님께서, 백소망 선생님께서 이 세계에 그냥 존재하기 위하여 활동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하셨을 때 이제 그 말씀이 이제 저에게는 또 아마 참여하신 분들한테도 그럴 것 같은데요. 이 세계가 그럼 어떻게 변화해야 우리가 자신의 고유성들을 침해당하지 않으면서 존재할 수 있을까라는 이 과제에 대해서 좀더더 뚜렷하게 좀 확인시켜 주시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뭐 질문보다 침묵이 더 나은 방향을 선택하거나 중심으로 진입하기 어려워서 폭력이나 차별을 견뎌야 되는 상황이나 이런 것들을 바꿔내기 위해서 여기 저희가 이제 모였다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해보면서 뭔가 차별 없이 노동할 권리, 뭐 창작할 권리, 그리고 차별받지 않아야 될그 예술인의 뭐 범주라고 해야 될까요? 이것이 어떤 진입 단계나 과정으로 인해서 혹은 이제 어떤 노동하는 형태, 고용의 형태로 인해서 차별받지 않게 하기 위해서 어떤 방식들을 좀 고민해야 할지, 누군가를 뭔가 차별하고 억압하는 방식, 그리고 네트워크라고 하는 이른바 이제 다양한 인맥이나 권력의 구조가 아닌 방식으로 어떻게 함께 존재하기 위한 방법들이 있을까를 던져주셨던 것 같습니다. 네, 앞서서 세 분께서 너무 정말 이렇게 꽉찬 발제를 해주셔가지고 토론해주실 분들도 설레이실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네, 저희가 이제 복잡한 고민일수록 같이 이렇게 막 토닥토닥하면서 이렇게 서로 든든하게 가는 게 중요할 것 같은데요. 든든하게 또 저희가 토론을 듣기 위해서 잠깐 쉬어갈게요. 예정된 계획보다 조금 지연되긴 했지만은 그래도 네. 많이 지연되지 않고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 한 15분 정도, 3시 35분까지만 잠깐 쉬고, 이후에 토론 바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잠시만요) 네, 잘 쉬셨습니까? 그러면은 이제 토론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자분들은, 저희가 이제 토론은 개별
토론 끝난 후에 전체 토론의 시간을 잘 확보하기 위해서 7분씩 토론을 좀 요청드리도록 하겠고요. 제가 중간에 끼어드는 시간을 아끼기 위해서 토론 1, 2, 3번을 한꺼번에 진행해 주시고 그리고 잠시 제가 끼어들고 나서 4, 5번으로 이어가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먼저 1, 2, 3번 토론 먼저 그 젠더 관점으로 공공 영역을 우리가 자세히 살펴볼 때 부재한 관점이나 이런 좀 차별적인 구조는 무엇인지 구조적인 분석을 조금 더 같이 보태는 이런 또 경험과 관점에 대한 이야기일 것 같습니다. 신재님께서 발제해 주시고 이어서 아까 저희 연구 결과에서 서울 지역 분포율이 45%로 상당히 이제 그 집중 현상을 보이고 있는 것을 저희가 발견할 수 있었는데요. 그 비서울 지역에서 여성 예술인으로서 활동하는 경험과 좀 비판에 대한 얘기를 송원님 이어주시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갑자기 이 말이 생각이 났어요. 그 김용옥 선생님 발제를 토론을 앞두고 그 주인의 도구로는 결코 그 주인의 집을 부술 수 없다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금 문제 제기하고 있는 이런 내용들을 또 어떤 좀 그 이런 재구성을 위해서 어떤 새로운 가치나 고민들이 필요할지 김용옥 선생님께서 세 번째로 또 네, 토론해 주시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신재 연출님 먼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도 화면 공유를 해놓고 네 사실 제가 이제 적합한 토론자인지에 대한 고민이 많이 들기는 했었는데 저도 좀 제 경험이 좀 많이 제한적이긴 해서 잘 할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이 많았지만 그래도 보내주신 발표 자료를 읽어보면서 그 내용들을 보면서 제가 들었던 어떤 질문들이나 고민들 같은 것들 혹은 이 내용들을 봄으로 해서 제가 좀 다시 생각하거나 좀 깨닫게 된 것들에 대한 부분들을 좀 공유 드리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으로 준비를 했고요. 근데 이미 토론해 주신 분들이 발표해 주신 분들이 이미 그 안에 토론해야 될 주요한 지점들이 많이 담겨 있다는 생각은 들기는 했습니다. 근데 저도 미리 발표문을 받아보면서 좀 저한테 좀 키워드로 떠올랐던 거는 없음에 대한 거였는데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왜 애초에 어떤 장 안에 없는가? 근데 그 없다라는 거를 왜 함께 인식하고 있지 못하는가? 혹은 누군가가 있다가 사라졌는데 없어졌는데 그거에 대해서 왜 질문하지 않는가에 대한 부분 혹은 본인 자체가 그 장 안에 없다고 느끼는데 그게 왜 문제가 되지 않는가 혹은 스스로한테도 뭐 이런 없음에 대한 부분들이 좀 많이 좀 저는 떠오르기도 했고 특히 백소망님 그 발제 발표문을 받아보면서 그 존재하는 것의 어려움에 대한 것도 저도 좀 깊이 와닿았던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로 조금 꼭지를 적어봤고요. 그래서 이번 이 연구가 저는 좀 되게 소중한 연구고 시작의 연구인 거죠. 이제 시작이 된 연구고 이게 이제 계속 심화가 되어야 될 연구이겠구나 이런 생각이 저는 되게 많이 들었어요. 그 내용 안에서도 이게 사회 구조적으로 봐야 되는 부분이고 20, 30대 여성 예술인에 대한 부분이 그냥 20, 30대 여성 예술인만 딱 놓고 얘기할 수 없는 부분이 분명히 있는 거고 이번 연구에서도 그게 드러났고 그래서 사회 구조라던가 생애 주기별 상호 교체적인 연구가 반드시 이어져서 진행이 돼야겠구나 이런 생각이 좀 들기는 했어요. 그러니까 지역이라던가 생애 주기도 그런데 지역도 그렇고 학벌도 그렇고 뭐 성적 지향이나 연구까지도 저는 되게 다양하게 영향을 미치고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왜 누군가가 여태까지 없었고 혹은 있다가 사라지는가에 대한 이 세계를 이루고 있는 다양한 사람들이 예술계 안에도 당연히 들어와 있어야 되는데 왜 누군가한테 집중되어 있고 누군가는 보이지 않는가에 대한 이 연구가 향후에도 되게 다층적으로 이루어져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고 그 시작점으로서의 이 연구가 되게 중요하다는 생각이 좀 들었었습니다. 그리고 연구를 해서 분명히 발견된 지점들이 더 심화된 연구로 나아가기 위해서 혹은 문제로 발견된 많은 지점들을 우리가 공통의 문제로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이 내용들이 계속 공론화되는 과정들이 되게 중요하겠다. 그것들이 되게 잘 쌓여가는 것, 그리고 우리 공통의 문제로 받아들일 수 있게끔 잘 언어화되는 것도 되게 중요하겠다는 생각이 좀 들었고요. 그 다음에 무엇을 하고 있지 않은가에 대한 생각도 좀 들었는데, 이거는 기관이나 뭐 제도 정책에 대한 좀 질문이기도 한데, 저는 당장 해결할 수 있는 문제도 발견되어도 그게 사실 빠르게 개선된다는 느낌이 잘 안 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뭔가 조치라던가 개선의 방향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속 시원하게라던가 명확하게 보이는 경우는 저는 좀 그렇게 실감되는 경우가 많이 없었던 것 같긴 한데, 단기적으로 실제로 발견된 문제에 대한 빠른 개선에 대한 지적뿐만 아니라, 사실 저는 그 기관이나 정책이나 제도가 해야 되는 거는 단기적인 해결도 당연히 중요하긴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우리가 다 발딛고 있는 이 환경이나 기반에 대한 문제의식이나 그 조성에 대한 고민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누가 없고 왜 사라졌는지를 계속 묻고, 그렇다면 누구나 함께 등장해서 함께 있을 수 있는 환경이나 기반을 어떻게 만들어갈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가지고 기관이 정책이나 제도나 연구 같은 것들을 오히려 더 선도적으로 이끌어 갈 수 있었으면 좋겠다, 뭐 이런 생각도 좀 들었고요. 이런 우리가 갖고 있는 어떤 현실이라던가 아니면 기관이 그냥 정책이나 제도가 갖고 있는 이런 한계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사님 발표의 내용이라던가 예술인들이 직접 말한 내용이라던가 아니면 백소망님의 이런 글이라던가를 보면서 이게 각자의 진짜 노력으로 현장에서는 분명히 어떤 것들이 시도되고 있고 생겨나고 있고 일어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 고민들이나 질문들이 계속 다양한 방식으로, 뭐 그게 네트워크가 됐던 뭐 창작이 됐던 뭐 워크숍이나 뭐 과정이 됐던 다 일어나고 있는 것 같은데, 이것들이 공유되는 것, 이것들이 서로가 서로한테 참고가 되는 것, 그런 장 같은 것들이 되게 필요할 것 같다라는 생각도 좀 들었어요. 이 장을 만드는 것 역시도 저는 이제 환경이나 기반을 조성하는 거랑 되게 맥락이 닿아 있는 것 같고, 그러니까 여러 한계에도 불구하고 이제 계속 존재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고 여러 가지를 시도하고 있는 사람들이 서로를 알아볼 수 있게 하고 서로 만나서 네트워크를 맺거나 이야기를 나눌 수 있게 하는 장을 만드는 것 역시도 그 기관이나 제도나 정책적으로도 장기적으로 바라보면서 만들어져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쨌든 전반적으로 이게 기관이나 그 정책이나 제도를 만드는 사람들한테 하는 자리인지는 잘 모르겠으나, 네. 지금 일단 1차적으로 드러난 이 없음의 그 문제들을 좀 같이 바라보고, 장기적으로 어떤 환경이나 기반이 필요한지, 그리고 각자가 노력하고 있는 것들을 어떻게 드러내서 그것들을 제도나 기관이 받아 안을 것인지에 대한 고민을 좀 본격적으로 하는 시작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저는 이상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송원이라고 합니다. 잘 들리시나요? 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그 줄글로 제가 토론문을 작성해서 제출을 했고, 그리고 제가 쓴 글에는 앞서 말씀해 주셨던 그 지역과, 그러니까 비수도권과 수도권의 격차, 그리고 그 격차 안에서 발생하는 어려움, 그것으로 생겨나는 고통들, 뭐 이런 것들을 좀 토로하기보다는 그 감각들을 가지고 기존에 저희가 해왔던 작업, 그리고 해서 모았던 목소리를 소개하는 걸로 저는 오늘 이 토론을 좀 진행하고 싶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사실 그 어려움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제가 얘기하는 것에 대한 어떤 스트레스가 좀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현실적으로도 드러나고 그리고 이렇게 연구 결과로도 보여지지만 이것이 바뀌지 않는 것에 대한 것은 사실 그 당사자들이 가장 답답함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어려움을 계속 얘기하는 것보다는 그래서 우리가 어렵기 때문에 뭘 해보고자 한다라고 하는 것들을 소개하는 게 저도 이제 토론에 참여하는 마음이 좀더 한결 가볍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방향으로 오늘 토론문을 좀 준비를 했습니다. 여기, 죄송해요. 제가 7분을 맞추라고 하셔가지고 스탑워치를 좀 켜고 시작하겠습니다. 여기 우리가 있다라고 하는 이 제목은 저희가 전북 여성문화예술인 연대가 전북에서 활동하는 여성 예술인들과 함께 했었던 수다회의 제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수다회는 2020년도에 원래 12번을 기획을 해서 그 수다회를 통해서 만난 예술인들과 함께 멘토링도 하고 그리고 마지막에는 예술제로 발전하는 그세 단계의 프로젝트를 진행했었는데 그첫 단계의 그 제목이었고요. 이전에는 여기 우리가 있다라고 하는 수다회 전에는 여성 예술인들이 여성 예술인이라는 이름으로 모여본 경험이 없고, 그리고 여성 예술인들을 그룹 짓는 활동을 지역에서 찾아보기가 좀 어려워서, 어쩌면 우리가 만나지 못했던 예술인들이 곳곳에 있지 않을까라는 상상을 하면서 이 수다회를 진행을 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토론문을 읽겠습니다. 사람들 앞에서 웅변하고 노래하고 춤추는 것을 좋아하며 그것이 곧 재능이라는 것을 깨달은 순간부터 얘는 전주에 있기 아깝다라는 말을 줄고 들어왔습니다. 전주는 제가 나고 자란 고향이며 스스로를 지탱하는 삶의 기반이었음에도 더 나은 미래를 위해서는 언젠가는 과감히 떠나야 할 곳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말은 제주로 보내고 사람은 서울로 보내라는 속담처럼 서울에서의 예술 활동만이 주류에 편승하는 것이라 굳게 믿던 시절도 있었습니다. 그렇게 서울 상경만을 꿈꾸던 예대 입시 시절을 보냈고 대학 입시에 실패한 저는 운명의 장난처럼 고향인 전주에 남아 20대를 지나 30대가 된 지금까지 지역에서 활동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성평등으로 바꾸는 문화예술 생태계 이야기를 하는 자리에서 왜 쾌쾌묵은 지역살이 서사냐 물으신다면 저의 경험담으로 답변을 대신하고 싶습니다. 지난 4년간 서울과 전주를 오가며 성평등과 공정생태계 구축을 위한 다양한 지역의 예술인들과 교류를 하면서 가장 많이 들었던 칭찬은 칭찬이라고 쓰고 격려라고 읽겠습니다. 지역의 청년, 여성, 그리고 예술인들이 이렇게 있는 존재하는지 몰랐다라는 말이었습니다. 여전히 이 문장을 칭찬으로 받아들여야 하는지는 답을 내리지 못했으나 중요한 것은 문장이 가진 함의일 테니 제 감정은 우선 접어두겠습니다. 그러나 성평등으로 바꿀 생태계가 서울만을 한정짓는 것은 아닌지 이 논의가 더 확장되어 지역의 2030 여성 예술인들에게 닿기 위해서 무엇이 더 필요한지 함께 고민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이야기를 덧붙이고 싶습니다. 2020년 전북에서는 여기 우리가 있다라는 이름으로 여성 예술인들의 수다회를 7차례 진행한 바 있습니다. 지역에서 여성 예술인으로 살아가는 것에 대한 고민을 나누고 섬처럼 떠다니는 서로의 존재를 확인했으며 완주문화재단과 함께 정책의 언어로 여성 예술인들의 목소리를 모아내는 작업을 병행했습니다. 수다회에 참석했던 40여 명의 여성 예술인 연령이 우연찮게 20, 30대가 90% 정도였는데요. 이것을 저희가 목표한 것은 아니었고 정말 우연찮게 그런 걸 확인했습니다. 오늘 이 라운드 테이블의 주제의식을 고려했을 때 전북의 2030 여성 예술인들이 수다회를 통해 발화한 정책 제안 중몇 가지를 소개하는 것이 취지에 맞겠다고 생각해서 가져왔습니다. 제가 여기 캡처한 이 글은 완주문화재단에서 발행한 정책집에 나와 있는 부분이고 소개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예술인들이 얘기했었던 것은 문화예술 지원 사업의 심사위원회 다변화였습니다. 특히 앞서 말씀해 주셨듯이, 지원 사업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것, 그리고 지원 사업으로 계속 다음 작업을 모색하는 것은 지역이 조금 더 심한 상황인데요. 이것을 감각하는 예술인들이 그렇다면 우리의 생계와 우리의 앞에 프로젝트를 결정하는 사람들의
감수성은 어느 정도인가를 좀 의문을 갖기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지역은 그 심사위원 풀이 더욱이 좁아서 이런 생각들이 좀 강하게 첫 번째 의견으로 나왔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2018년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실시한 공연예술 실태조사에 따르면 예술단체 운영에 있어 공공지원금 구성비가 비수도권은 81.1%로 수도권에 비해 3배 가까운 수치를 보인 바 있습니다. 그만큼 지역문화예술계는 지원제도를 심사하는 심사위원회 역량과 영향력이 지역 생태계에 크게 미친다는 것을 상상할 수 있습니다. 이를 피부로 실감하는 수다회 참여예술인도 첫 번째 제안으로 심사위원 다변화를 주장했습니다. 2030 여성 예술인들이 여성주의 관점에서 다양한 창작 작업을 시도하고 싶어도 10년 전과 같은 심사위원 풀이 변하지 않는다면 인식의 변화를 상상하는 것도 어려울 것이고 실제로 지역의 많은 여성 예술인들이 지원 사업 면접 심사 때 백래시적인 질문의 한계를 느끼기도 합니다. 사실 이 문제의식은 지역 예술 창작물이 비슷한 패턴이라는 발언에서 시작이 되었는데 그러니까 지역에서 올라오는 예술 작품들이 너무 비슷하기만 하다 이것이 좀 문제다라고 하는 발언에서 시작이 된 거고요. 이것은 심사위원의 다변화, 심의 방식의 다변화, 작품의 다양성을 담보하는 그 계기가 될 거라고 심사위원이 바뀜으로써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한 제안이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주장했었던 이제 정책 제안이 예술 노동 현장의 현실과 사회 이슈를 반영한 지속적인 문화예술인 교육이 필요하다고 느꼈습니다. 이게 정책으로 봐라 하기에는 너무 얕은 수위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저는 이 맥락이 어떻게 나온 건지 좀 설명을 해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지역에서 여성 예술인들이 자신의 권리나 아니면 자신의 어떤 생존에 대한 고민들을 하고 있을 때 그것을 보장해줄 기구가 너무 없는 거예요. 동료도 너무 없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를 좀 안전하게 해줄 수 있는 것은 교육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셨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수도권에는 예술계 내 성평등을 지향하는 다양한 단체 혹은 이를 지지하는 연대 그룹이 있고 또 동력이 분야별로 있는 반면에 지역은 더욱더 인맥 중심의 창작 기회 제공으로 인해서 성평등에 대한 본인의 활동을 가시화할 수 없는 예술인이 많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창작 과정 안에서 부조리함을 묵인하거나 문제의식조차 발화할 수 없는 고립된 구조를 만들기도 합니다. 2030 여성 예술인들이 지역을 떠나는 가장 큰 이유이기도 한 성폭력, 성차별 구조, 불공정 사례는 여전히 지역에서 미해결 과제로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지역의 구조를 바꿀 수 없다면 지속적 교육 의무화 같은 방식의 안전고리를 확보할 필요성이 있다는 제안이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버렸네요. 빠르게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건 여성 예술인들이 굉장히 많이 얘기를 했던 것인데요. 성평등 콘텐츠가 필요하다. 우리는 성평등 콘텐츠 만들고 싶다라고 하는 이야기였고 이것을 행정 담당자들이 좀 이해하고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문제의식이었습니다. 2021년부터 전라북도 문화관광재단에서는 적은 예산이지만 성평등 인식 개선 사업이라는 이름으로 예술인들의 성평등 활동, 성평등 콘텐츠 창작을 지원하기 시작했습니다. 해당 사업에 신청 참여하는 다수 예술인이 성별과 연령이 2030 여성 예술인이라는 것을 감안한다면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성평등 지원 정책은 지역 문화예술계의 다양한 주체를 발굴하고 지원하는 통로가 될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수다회에 참석한 예술인들은 더 많은, 더 다양한 여성 선배를 지역에서 만나고 싶다는 의견과 함께 우리가 창작 과정에서 도구로 쓰이는 게 아니라 나 스스로 창작을 모색할 수 있는 주체로 거듭나길 바란다는 의견, 남성 문화로 점철된 지역 문화예술계 구조 타파와 같은 구체적 바람에 대해서 심도 있게 대화하기도 했습니다. 예를 들자면 남성 선배가 남성 후배를 끌어주고 그것에 그 사업들을 계속 연결해주는 방식의 남성 문화가 지역에 좀 존재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런 열망들을 통해 여전히 성평등이 익숙지 않은 지역의 문화예술계 안에서도 꿋꿋이 버텨내는 활동을 이어오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누군가는 성평등이 갈라치기를 조장한다고 말하고 자기 정부는 성차별은 구조적 문제가 아니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지역의 여성 예술인들은 공정한 기회를 부여받지 못했다고 느끼거나 예술 작업을 지속하기 위해 최소한의 안전망이 필요하다고 얘기를 합니다.
오늘 이 라운드 테이블을 통해서 문화예술계 안에 성평등에 대한 논의가 더 넓은 시야를 확보하기를 바라고, 또한 지역 여성 예술인들이 그저 예술인으로 존재할 수 있도록, 그리고 자신이 선택한 지역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그 공공의 고민과 책임이 사명으로 성평등을 인식을 하기를 기대합니다. 네, 준비한 토론 마치겠습니다. 김영우 선생님, 마이크가 꺼져 있어서요. 아, 이제 들리시나요? 네. 저는 생애 문화예술 에 따른, 20대, 30대 여성들의 어떤 문화 활동, 사회 활동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일단 제 이야기를 하기 전에 잠깐 20대, 30대 문화 예술 활동을 하는 여성들이 지금 직면하고 있는 문제들이 사실은 우리 사회에 전역에서 우리 모두가 직면하는 문제들인데, 특히 문화예술계에서 더 심각하게 드러나고 있는 현상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제가 이번 6월 1일 지방선거와 관련해서 충청북도의 정치 후보자들의 면면을 살펴보니까 도지사, 시장, 교육감, 군수로 출마한 사람들이 모두 90명인데, 그 중에 여성이 단한 명이에요. 그러니까 신문 일면을 이 후보자들의 얼굴이 빼곡히 채우고 있는데, 너무나 다 남성들의 얼굴이고, 단한 명만 여성의 얼굴인 것을 보면서 참담한 심정을 가지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아마 다른 분들도 다 알고 계시겠지만, 새로운 정부가 인선한 내각 구성원들의 면면을 봐도 이제 여성은 19%밖에 안 되잖아요. 모두 16명 중에 여성이 3명 지금 제한되고 있는데, 그 중에 한 명은 뭐 지금 시한부로 지정돼 있다라고 많이들 간주하는 여가부 장관인 걸 보면은 이제 19%도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중앙에서도 그렇고, 그다음에 지역으로 내려갈수록, 그러니까 지방으로 내려갈수록, 이 남성들의 과도한 이 대표성이 높아지고 있는데, 이것이 특히 문화예술 영역에서는 얼마나 더, 정말 심각한 그런, 정도를 보이고 있나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문제를 논의할 때, 20대, 30대 여성 청년 문화예술 노동자의 동료는 누구인가, 그리고 참조 집단은 누구인가 하는 것에 좀 주목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저는 했습니다. 그래서 문화예술 노동하는 20대, 30대 여성 따로 있고, 그다음에 또 다른 사회활동이나 혹은 이러저러한 어떤 대안적 사회를 위한 운동하는 여성들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사실은 이 가부장제 후기 산업체계 안에서 이제 다양한 방식으로 과소 평가되거나 혹은 차별받는 약자들끼리의 연대를 통해서 이 문제를 좀 해결해 나가려는 노력을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정치에서도 20대, 30대 여성들에 대한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나왔잖아요. 외부, 즉 문화예술계 외부에 있는 20대, 30대 여성들과
내부에 있는 그 여성들이 어떻게 연대할 것인가. 그래서 내부를 촉구하고 지지하며 함께 변화를 만들어 나가는 외부가 있고, 또 외부를 믿고 고유성과 지속성, 변화를 도모하는 내부가 있다. 그런데 사실은 이 한국 사회 전체의 관점에서 본다면 이 내부도 또 한국 사회 내에서는 외부죠. 내부에 있는 외부, 이방인의 자리에 있잖아요. 그래서 이방인들의 자리에 있는 사람들끼리 전환 그리고 전면적인 어떤 개혁을 위해서 함께 연대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요. 그리고 아까 이 전통 예술 쪽에 여성 청년 문화예술 노동자의 그 현실을 설명해 주신 분의 말씀처럼 여성 청년 문화예술 노동자는 다중적 정체성과 소속 그리고 지향성을 가지고 있는 분들입니다. 저는 여기서 이 다중적 정체성과 소속 혹은 지향성을 좀 더 깊이 있는 교체성의 관점에서 이해하자고 제안 드리고 싶어요. 그 얘기는 나중에 전체 토론에서도 집중적으로 논의할 거지만 소위 소수자 혹은 약자들이 입고 있는 그 과소대표 혹은 차별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를 논의하는 과정에서 뭐 20대, 30대 여성에게 특별한 어떤 지원을 혹은 청년들에게 혹은 지역에 있는 청년들에게 어떤 지원을 등등의 방식으로 어떤 정책을 만드는 것이 얼마나 제한적인가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첫 번째 세션에서도 계속 나온 이야기가 여성 청년은 청년 문화예술인 지원과 그다음에 여성 문화예술인 지원의 두 갈래가 만나는 교차점에 위치해 있다. 여기에 지역이 들어가고 혹은 뭐 장애, 비장애가 들어가고 기타 등등 다른 식의 어떤 문화적 변별 요소가 들어가서 여러 요소들이 이제 만나는 교차 지점을 만든다고 했는데 바로 그렇기 때문에 20대, 30대 여성들만을 위한 어떤 하나의 특별한 문화예술 지원 정책을 요구하는 것은 한계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차 지점들이 충분히 고려될 수 있는 그야말로 구조적으로 완전히 다른 어떤 그 방향을 우리가 모색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사유하는 것 혹은 정책을 새롭게 구조화하는 것은 사실은 시대 정신이 요청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초반에 제가 중앙뿐만 아니라 이 지방에서의 어떤 그런 그 과도한 남성, 그다음에 인류 학벌 출신 중장년층 이상의 남성 그 대표성에 대한 이야기를 했듯이 현재 시대가 혹은 시대 정신이 요청하는 것과 굉장히 맞지 않는 거꾸로 가는 그런 식의 어떤 현실이 있는 건 거예요. 그래서 이 현실이 분열 상태에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분열 상태에 있는 현실을 어떻게 독해낼 것인가? 그래서 어떻게 제대로 된 전환의 물꼬를 틀 것인가 하는 게 이제 질문인데 저는 이것을 바로 주류가 아닌 비주류, 변방 중에 변방에 있는 20대, 30대 여성들, 청년들 혹은 여타의 이제 문화적 변별성으로 인해서 소수자의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연대해서 이루어낼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시대 정신이 그러니까 혁명을 요구하는 그 시대 정신과 구태를 계속 유지시키려고 하는 사실은 반 시대 정신일 뿐인 그런 주류의 시대 정신이 있는데 이 두 개의 흐름과 우리는 어떤 방식으로 줄타기를 해야 되는가 이제 만나야 되는가 이런 질문이 나는 건 거죠. 그래서 저는 20대, 30대 여성 청년 문화예술 노동자들은 두 개의 언어를 사용하는 다중 언어자가 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기존의 언어로 설명과 설득, 협상을 계속하면서 길에 들어서야 되고 동시에 새로운 언어를 선언하면서 그러니까 새로운 언어를 선언한다는 게 중요한 건 거죠.
설득하고 설명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언어를 선언하면서 다른 길을 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뭐 퀴어링 하기 혹은 크리플링 하기라는 어떤 예술적 개념으로 설명할 수도 있고 또 다양한 어떤 그 생명체들 혹은 사물들 혹은 기술들 간의 잇기 다양한 어떤 망들을 만들기라는 식으로도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작년에 있었던 그 제로 예술이라고 하는 프로젝트도 저는 이런 식의 새로운 언어로 선언하면서 길을 내기 그러면서 동시에 또 기존의 언어로 협상하기를 사실은 완전히 포기하지는 않은 이런 이중 언어 사용의 사례였었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가 하고 싶은 말씀은 활동으로서의 문화예술과 폐쇄 규범 체계로서의 문화예술계 간의 관계에 관한 것이에요. 실제로 그 전반부에서 이제 너무나 뛰어나게 세 분이 현 상황을 그 진단해 주셨듯이 20대, 30대 여성들은 이 사회적 가치 혹은 지향해야 될 어떤 새로운 국면들 이것과 예술 활동을 연계시켜서 하나로 만들려고 하는 노력을 열심히 하고 있고 그리고 기존의 이제 전통이나 권위에 기댄 어떤 장르의 구획도 내파하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거는 이미 20년 전부터 우리가 특히 문화예술계에서 특히 인문 쪽에서 혹은 융복합을 강조하는 심지어 그 정부의 어떤 이 연구재단의 계획으로서도 늘 주장했었던 거예요. 탈경계하자, 다 중심으로 나가자. 수평적으로 소통하면서 새로운 그 네트를 만들자. 이런 것들은 정말로 국가의 지침으로서도 이미 선택된 지가 오래되는데 그러나 현실 속에서 이게 지금 실천이 안 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무엇보다도 그 비주류로서의 어떤 에너지가 많다고 우리가 믿어도 되는 그런 20대, 30대 여성들이 좀 더 진취적으로 추진해 주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이 활동으로서의 문화예술로 규범체계인 문화예술계 이 필드를 좀 넘어서 보자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이제 아까 20대, 30대 여성들이 어떤 다양한 요소들이 만나는 교차 지점에 있다라는 말씀도 드렸는데 뭐 젠더 연령, 그다음에 몸 상태, 지역, 놀이, 교육, 테크놀로지, 자본, 윤리, 정치 이런 것들이 네트를 이루면서 만든 굉장히 복잡다단한 그 흐름 속에 그 이어진 어떤 망들 속에 이 활동 혹은 운동으로서의 문화예술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속성들을 좀 더 전복적으로 강하게 밀어붙이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문화예술계도 이 계라는 것 자체가 특정한 역사적 흐름 속에서 역사적 구성물로 만들어진 것이라는 것을 깨닫고 자기 반성과 내파를 촉구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주류도 마이너리티 되기를 시도할 수 있도록 또 좀 도와주자. 주류가 사실은 겉껍데기로서의 어떤 권력은 있지만 스스로 반성하고 어떤 변신을 꾀하고 싶어도 어디로 가야 되는지 몰라서 또 그러는 경우도 저는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들이 자기 반성과 내파를 할 수 있도록 촉구하자. 마이너리티 될 수 있도록 변방에 있는 사람들이 중심으로 나아가면서 방향을 만들자. 이런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자본주의를 넘어서 모두의 향유를 향하여 이 예술의 경계를 넘어서자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예술은 사적인 그 누림, 즐김이 아니라 공공재로서 등장해야 되는 것이죠. 예술이 공공재이어야 한다고 하는 것은 예술을 생산하고 전파하고 향유하는 이 구조 전체를 민주화 평등의 관점에서 이제 재구성해야 된다는 것을 의미할 뿐만 아니라
예술을 만들어내는 그 사람들, 거기에 복무하는 사람들에게 기본 임금을 줘야 된다는 뜻이기도 해요. 그래서 북유럽의 이제 나라들에서는 예술가들에게 고정 월급을 주는 제도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추진하고 있다가도 또 그를 퇴행적으로 바꾸려고 할 때 시민들이 합해서 투쟁을 해갖고 예술가들이 계속 그런 식의 안전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방향으로 정책을 만들기도 하죠.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이제 예술의 공공재 성격을 좀 우리 모두 다 잘 자각하도록 하자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지난 코로나 기간에 가장 많이 나왔었던 용어가 전환이잖아요. 뭐 대전환이나 앞에 대자를 붙여서 말하기도 하고 그랬는데 이 전환의 시대적 요구가 제대로 수행이 되려면 상상력의 힘이 커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현실이 발휘하는 굉장한 폭력적인 위력이 있죠. 현실의 위력. 그런데 이것을 상상력의 힘으로 어떻게 돌파해낼 수 있을 것인가. 많은 정신분석가들이 혹은 심리학자들이 하는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잖아요. 상상력이 없으면 우리의 삶은 너무나 빈곤하다. 그래서 그런 현실만으로 먹고 산다고 하는 것은 정말 비참한 삶일 뿐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저는 그 20대, 30대 여성들이 지방에서건 중앙에서건 혹은 어떤 학력을 소유했건 혹은 무학력주의를 지향하건 혹은 누구와 어떤 방식 연대하든지 간에 이 전환의 시대적 요구에 가장 이제 선도적으로 나설 수 있는 그런 힘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들고요. 물론 이제 제가 이런 얘기를 하면은 아 꿈꾸는 소리다. 현실이 얼마나 힘든데 저딴 소리를 하냐. 역시 저 사람도 주류인가? 뭐 이런 얘기를 할지도 모르는데 저는 주류는 아니고요. 그리고 사실은 계속해서 이제 문화 비평의 활동을 통해서 저도 문화 예술계 안팎을 넘나들었던 사람이죠. 그래서 이제 이런 이야기를 더 하고 싶기도 한 건 거예요. 그래서 아까 사회자님께서 주인의 도구로 노예가 이 주인을 물리칠 수 없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거는 반만 진실이고 반은 진실이 아니죠. 그러니까 모든 상징 투쟁은 사실은 우리가 넘어서려고 하는 내지는 그 깨부수려고 하는 그 주류 상징계의 언어를 사용해야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주인들이 사용하는 그 언어, 상징, 규범, 도구들, 이 기호체계를 우리가 잘 전유해서 다른 방식의 이제 언어를 만들어내고 다른 방식의 세계관을 열어 보여주어야 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도 시간을 이미 너무 많이 쓴 것 같아서 이쯤에서 말씀을 네 이쯤에서 제 이야기를 이제 그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중요한 주제다 보니까 떨려서 말이 좀 버벅거리기도 했는데요. 잘 이해해 주셨으라고 믿고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세 분 하실 말씀들이 많으셨을 것 같은데 사실 발제로 다 이야기해도 뭐 예, 부족함이 없을 주제인 것 같고요. 그 신재님께서 네, 그 어쨌든 누가 없고 누가 사라졌는가라는 질문들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후속 연구 예술이가 해야 될 역할들에 대해서 좀 꼬집어 주셨다는 생각이 드는데 저 예술이 위원으로 활동해 보니까 예술이가 좀 약간 독특한 항상성이 있습니다. 네, 새로운 방향으로 가려고 할 때 좀 기존의 것을 유지하려는 이런 특징들이 있는데 오늘 토론회에서 저희가 좀 해야 될 과제들을 더 잘 지적하면 좋겠고요. 네, 송원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신 선택한 지역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이 자원이나 권력이나 이런 것들이 어떻게 배치되어야 될지 그것들이 이제 권리로서 확보되어야 될지 최소한의 안전망이 어떻게 지속성을 지역에서의 활동을 담보하는지 말씀 주셨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김혁 선생님 뭐 또 마찬가지로 너무 중요한 말씀 많이 주셨는데요.
그 시대 정신이 요청하는 이 방향들을 어떻게 독해하고 전환할 것인가라는 질문에서 주류가 아닌 이 변방의 그 20, 30대 뭐 여성, 청년, 소수자의 위치에 있는 사람들하고 연대를 어떻게 이루어내야 할 것이냐라는 중요한 질문을 주셨다는 생각이 들고 제가 좀 한 면만 보고 또 다른 면을 보지 못한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기는 합니다만 네, 그 다중언어자의 이 위치성 사실 소수자가 다중언어자의 위치성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이 이 도전하고 이제 문제를 직면하면서 해결할 때 좀 이렇게 예, 좀 어렵지만은 해내고 있고 해내야 하는 부분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있기의 전략 이런 도전이나 실험 같은 것들을 해내기 위해서 이 이른바 주인의 언어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전유하면서도 지금 예술인들이 어떤 고유성을 유지하면서도 다른 개라고 해야 될까요? 영역을 넘나들면서 하는 실천들로서 이 폐쇄적인 문화예술계의 규범체계를 또 이렇게 이렇게 또 부서나갈 수 있을지에 대한 말씀을 주신 것 같아요. 이게 주인의 언어 전유한다는 말씀 주시니까 저는 장애여성 운동하고 있는데 불구라는 말이 장애인을 비하하고 이렇게 그 아주 낮추어서 말하는 혐오하고 차별하는 언어였는데 그것을 이제 무엇인가 기능을 하지 못한다가 아니라 스스로 구하지 못한다. 그래서 우리는 의존의 연대가 필요하다. 불구의 존재들과 싸우겠다라고 말했던 기억이 좀 떠오릅니다. 그런 뭐 저희 단체 자랑은 아니에요. 그런 또 우리가 해운 활동들을 잘 이어서 상상력을 잘 발현할 수 있으면 좋겠다 생각이 또 같이 좀 예, 들으면서 해봤습니다. 이제 두 분이 남았는데요. 두 분 7분을 잘 지켜주시길 바라면서 제가 감상을 너무 길게 얘기했어요. 왜냐하면 듣다 보니까 가슴이 너무 벅찬데 그 앞으로 이제 시간에는 저는 말을 하지 않겠습니다. 네, 질문만 하고 말을 하지 않을 것을 선언을 하면서 마지막 남은 토론자 두 분을 조금 초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초대가 아니라 이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도적인 문제들에 대해서 좀 짚어주실 텐데 예술위의 이야기를 듣지 않을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예술위에서 정창호 부장님께서 토론을 해주실 거고요. 이어서 바로 그 이 직장 내 인권 침해 문제 해결을 위해서 공공이 이런 안전한 최소한의 장치들을 위해서 뭘 해야 될지를 전주시 인권정책과 팀장님이신 황지영님 예,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시작해 주세요. 말씀 들리시나요? 아, 네. 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한국문화예술원의 정창호입니다. 네. 제가 토론문을 준비를 하긴 했는데, 그 발제 내용과 그 앞부분에 토론을 하시는 분들 말씀을 들어보니까, 아, 너무 이 차원이 너무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제가 너무 좀 작은 그릇으로 좀 접근한 부분도 없잖아 있는 것 같고, 그렇지만 이제 어쨌든 제가 여기서 이야기해야 될 부분은 이제 공공지원 쪽 역할을 가질 부분이기 때문에 그동안 뭐 해왔던 부분이나, 제가 생각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공유를 드리고자 합니다. 네. 20, 30대 여성 예술인의 어떤 그 진입구조 부분을 제가 소위원회 활동을 같이 하면서 느꼈던 이제 활동 환경의 제약을 좀 정리를 해봤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그 젠더 관점이 있고, 또 연령은 또 청년 관점이 있고, 또 지역이 있고, 또 아까 말씀하셨던 뭐 교육기관이나 노동 환경, 단체 소속에서 뭔가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없는 여러 가지 그 복합적인 그 제약 환경이 겹쳐져 있고 또 그로 인해서 예술가로서 가장 중요한 네트워킹 활동이 제약이 되고 그런 네트워킹 활동의 제약이 결국에는 예술 활동을 할 수 있는 기회의 제약 나아가서는 예술 활동을 포기하게 되는 구조로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제 이해가 맞는지 틀린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저는 지금 소연회를 하면서 이제 약간 이런 부분에 대한 전체적인 구조에 대한 문제성을 좀 인식을 하고 있고요. 그 예술계 쪽의 그 비중은 예, 아까 발제자료도 나왔지만 뭐 저는 지금 예술활동 증명 기준으로 29.8% 정도 되는 적지 않은 숫자가 지금 20, 30대 여성 예술인을 차지하고 있다는 부분. 졸업생 성비도 더 많고 하지만 이제 공공지원 신청 및 선정에서는 아직까지 상대적으로 좀 높은 남성 비율입니다. 제가 저희 연령까지는 아닌데 그 성비를 좀 찾아보긴 했습니다. 근데 저희 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보니까 17년 대비해서 20년에는 이제 신청 비율은 한 10%가 좀 늘어났고 선정 비율은 이제 신청 비율에 미치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더 나아가서
이 여성 신청 선정 비율의 세부적인 연령층이나 신청비의 세부적인 연령층을 따져보는 부분 좀 별개의 문제인 것 같긴 한데요. 이제 전체적으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점점 늘어나고 있다. 이게 이제 수요가 예술위원회도 점점 이게 신청 단계나 이런 부분 점점 늘어나고 있다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자 하고요. 이런 전체적인 상황에서 봤을 때 어쨌든 현 지원책에 뭔가 진단이 필요하고 보완을 해야 된다면 우리가 뭘 좀 고려를 해야 되느냐 세 가지로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 20, 30대 여성 예술인들이 지금 현재 지속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필요한 지원이 마련이 필요한데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세부적으로 말씀을 나누기로 하고 또 일단 신청을 했다면 이 신청 이후에 심의나 아니면 사업 선정된 이후에 사업 수행 과정, 사업 과정 전반에서의 불평등 구조가 뭐가 있는지 공공지원 영역에서의 그 부분을 좀 살펴봐야 되는 좀 문제가 있는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는 제가 사실 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인데 신청 대비 선정 비율이 중요한 게 아니라 실제로는 신청조차 주저하는 사람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여성 예술인들 중에는 아예 신청 자체를 주저하는 이 진입장벽이 너무 어렵다고 체감하는 부분을 어떻게 해소시킬 거냐 그래서 크게 전 세 가지로 좀 접근을 하고 있고요. 이 부분에서 좀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그 첫 번째 예술활동을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필요한 지원 마련은 뭐 간단한 얘기입니다. 앞에 발제 자료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도대체 어떻게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한 데이터가 필요한 건 사실입니다. 그 내용이 있어야만 우리가 지금 예술인을 포함해서 아마 지역문화재단은 더 필요할 것 같기도 한데요. 예. 지원 사업과 현장에서 활동하고 있는 예술가들의 미스매칭 부분을 분명히 발견을 해야 되는 좀 숙제가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소통의 대상자가 아니라 정책 결정의 참여 주체자로서의 좀 참여를 확대할 필요가 있겠다는 부분도 있습니다. 저희 문화예술위원회 같은 경우는 위원 구성에서도 관여할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 몇 분들도 계시지만 소위원회 구성 시에도 적극적으로 이런 부분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그 부분은 물론 위원회에서 전반적으로 결정한 사안이지만 이런 부분에 대한 이슈가 필요하다면 이걸 적극적으로 얘기해서 좀 정책적인 적극적인 고려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갖고 있고요. 말씀드린 사업 설계를 위한 기초 자료로서 실태 파악입니다. 지금 현재 제가 고려사항으로 일단 예술인 실태조사 내용의 확장성 부분과 이걸 별도 조사를 해야 되느냐, 그 다음에 여성 예술인 중심으로 가야 되냐, 아니면 20, 30대 청년, 남성 예술인을 포함한 청년 예술가도 포함을 시켜야 되냐 부분에 대해서는 좀 고민을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만 이 부분은 좀 검토를 하기로 하고 어쨌든 오늘 말씀 취지를 들어봐서는 예술계 내에서의 20, 30대 여성 예술인의 그 예술 활동에 대한 별도의 조사체가 필요하다라는 중심으로 의견들이 좀 모아지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좀 검토를 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오히려 전국 단위에서의 지역별로 어떤 차이가 나타나는지 알고 싶은 게 좀 퀘스천이긴 합니다. 이제 예술이 자체는 이제 전국 단위를 포함하기 때문에 뭐 수도권에도 벌써 경기, 인천, 서울문화재단이 있고 이게 다양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지역별로 어떤 현황 조사가 일어나는지 부분도 자료가 좀 필요한 것 같고요. 예술이 같은 경우에는 올해 청년예술가 지원 사업을 사실 작년까지 10억에서 올해 30억을 좀 증대해서 해봤습니다. 하고 있고 신청률 선정률 자체를 보면은 작년에는 그러니까 10억이었을 때는 거의 10% 이하였는데 올해는 제가 알기로는 한 31% 정도가 돼요. 그래서 일단 확대하고 있는 추세는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고 특히 7기 위원회에서 되게 상당히 신경을 썼던 부분입니다. 예. 그리고 지원 자격으로서의 단체 유연화 부분입니다. 지금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그 과도한 지원 자격에 단체를 묶어놓으면 사실은 20, 30대 여성 예술인들, 뭐 여성을 떠나서 20, 30대 예술인들이 들어올 수 있는 진입성벽이 너무 높기 때문에 프로젝트별로 연대를 하거나 했을 때 지원 단체를 유연화해서 자격을 낮춰야 된다는 부분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 1인 다역을 하기 때문에 실제로 사업 수행 과정에서의 대표자 사례비 인정을 좀 적극적으로 해야 됩니다. 저희 위원회는 좀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역재단 같은 경우는 어떻게 진행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일정 부분 사업 담당자와 협의를 통해서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지원 사업 중에 영유와 돌봄비가 나가는 부분이 있다면 저희 보조금 편성 내에 정산 내역으로 이걸 적극적으로 받아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밤에 저희 그 활동들 연습들을 많이 하시기 때문에 9-6 부분의 공적 지원의 영유와 돌봄 제도는 좀 한계가 있다고 분명히 파악을 하고 있고요. 활동 영역 간 네트워크 확장 계획 마련이 되게 중요한 부분인데 지금 저희 그 창의 아카데미나 각각 지원 사업의 청년 예술가들 지원 사업 부분에 있어 뭔가 교육의 장이 있다면 한 번에 모여서 서로의 활동 기회를 좀 묻고 서로 네트워크 확장하는 기회를 마련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지금 예술연회가
하거나 할 예정이고 예정인 부분이고요. 이 부분을 좀 적극적으로 발전시켜 나갈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신청부터 완성까지 사업 전반의 불평등적 그 제거 문제는 뭐 말씀하셨지만 심의원 구성의 다양성 문제입니다. 그리고 심의제도 개선 부분도 필요하고 저희가 지역 같은 경우에는 지역 최소 보장제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만 비슷하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정책적 도입을 고려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심의 결과 수용도가 낮은 부분은 좀 신뢰성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심의 과정에 대한 결과 과정을 좀 적극적으로 정보 공개를 좀 해야 된다는 부분. 그다음에 저희가 교부금 지원금 교부 조건으로서 좀 불공정 행위에 대해서 사전적으로 안내를 하거나 막아야 되는 부분도 적극적으로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원 사업 내 불평등 요소를 정기적으로 진단하는 체계가 필요한데 저희 위원회 내에서는 지금 매년 2개 사업 정도의 인권 영향 평가를 하고 있는데 이 안에 포함을 시키든지 아니면 별도로 사업별로 시범적으로 한번 성별 영향 평가를 한번 시도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좀 생각도 좀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도 또 고민을 하고 있고요. 성희롱, 성폭력, 성차별의 문제에 대한 적극 대처. 이 규정 마련은 뭐 이진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실 예정이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공공지원의 신청을 주저하는 예술인 예산 진입장벽 체감 해소인데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 네트워킹이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정보 제공이 필요하고요. 그래서 이 사업이 그렇게 그러니까 진입장벽에 대한 정확한 지원 자격을 완화해 나가면서 적극적으로 들어올 수 있는 유입 장치를 좀 마련을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거라고 생각하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지원 자격에서 아까 뭐 대학이나 기존의 예술계 구조의 단체 소속도 여러 가지 말씀하셨는데 독립 활동가 지원을 좀 확대를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가 제 다른 소위원회에서 좀 있었습니다. 특히 무용 같은 경우에도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하셨었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검토를 해봐야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임신, 출산, 육아, 경력 단절 시 다시 예술계 복귀를 할 수 있는 유인 장치는 뭐가 있는지도 생각을 좀 해봐야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저희가 예술계 담론을 만들고 지속적으로 확장해 나갈 수 있는 공론장, 이제 아레나를 지속적으로 형성하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 되게 중요하게 말씀들을 많이 하셨는데 이 공론화가 이례로 끝나는 게 아니라 좀 지속적으로 좀 문제를 이끌어갈 수 있는 계기가 될 필요가 있고 이와 관련해서는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올해 저희가 이제 아르코 뭐 웹진 비슷하게 문화예술 정책 전문지를 좀 만들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도 적극적으로 이런 주제를 담아서 계속 논의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너무 2분이나 오버됐습니다. 죄송합니다. 저 이만 마치겠습니다. 황지영 선생님, 음소거해제 한 번만 확인해 주세요. 네, 했습니다. 네, 마지막 토론입니다. 마지막 토론자인 저의 역할은 아마도 앞에서 나온 이야기들을 이제 마무리하는 게 제 역할이라고 좀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저는 이제 인권침해나 성희롱 성폭력을 예방하는 데 있어서 공공의 역할, 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 이제 앞서 이제 설명해 주셨던 것처럼 발제하신 분들이 설명하셨던 것처럼 실은 그러니까 불평등한 구조 안에 예술인들이 놓여 있고 그중에 특히 20대, 30대 여성들, 여성 예술인들이 훨씬 더 성불평등한 구조에 놓일 수밖에 없는 환경에 대한 이야기들을 해주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이제 평등한 구조로 바꾸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다양한 영역에서 불평등한 부분들이 있고 이게 왜 이제 공공의 영역에서 이걸 바꾸기 위한 노력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몇 가지 이제 모두 알고 계시겠지만 잠깐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1980년에 예술가의 지위에 관한 권고를 참고해서 함께 보면 여기에서 예술가도 인권과 관련해서 국제 또는 국내법에 규정된 권리와 보호의 혜택을 받는 존재이다. 그리고 문화활동에 종사하는 인간으로서의 예술가의 지위를 인정하는 것이 존엄을 보장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굉장히 좀 중요하다고 생각이 좀 들었는데 왜냐하면 이 지위를 인정하고 그리고 국내법이나 국제법에 보장된 권리와 보호 혜택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국가가 이 역할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얘기인 것이고 예술가들이 이런 권리의 영역, 권리를 인정받아야 되는, 존중받아야 되는 권리의 주체
소비자로서 살아가는 것이 당연하다라고 하는 이야기인 거거든요. 그래서 국가, 지자체, 그리고 기관이나 단체가 해야 되는 역할들은 무엇이든지 간에 그것과 상관없이 차별을 받지 않는 환경을 조성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이런 역할을 좀 적극적으로 하는 게 필요합니다. 특히 또 이 중에서는 여성의 창작성 개발이나 여러 분야에서의 활동에서 여성의 역할을 장려해 주는 집단은 특별한 관심을 기울이고 여성 예술인들이 소외나 배제되지 않도록 해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도 기억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제 들어와 보면 대한민국 헌법 제10조에는요 권리의 주체와 의무의 이행자가 규정되어져 있습니다. 권리의 주체로는 모든 국민입니다. 그래서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의 존엄과 가치 그리고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라고 되어 있고요. 의무의 이행자로서의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침해하지 않기 위해서 이를 보장할 의무를 가진다라고 의무의 이행자로서 국가의 역할에 대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최근에 그 제정되고 시행되고 있는 예술인 권리 보장법 에도 보면 예술인들의 권리가 어떻게 기록되어 있냐면요. 성평등한 예술 환경에서 활동할 수 있어야 한다가 권리 내용이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성별에 따른 차별이나 편견, 비하나 폭력 없이 인권을 동등하게 보장받고 성희롱 성폭력으로도 보호받을 권리가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역시 이제 의무의 주체가 누구로 되어 있냐면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으로 되어 있고 예술인에 대한 성희롱 성폭력을 방지하고 피해 구제를 위해 지원기관을 지정하고 예술인 보호관을 지정해서 성희롱 성폭력을 조사하고 그리고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 보장 정책 수립이나 시행의 역할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구제와 시정 조치 부분에 있어서도 역시 이 역할을 누구에게 의무적으로 규정하고 있냐면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 신고하도록 되어 있고 원활한 신고를 위한 신문고를 운영하고 지체 없이 조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 되어 있는 이 의무 조항을 이제 우리의 기관으로 어떻게 받을 것이냐라고 하는 게 실질적인 성희롱 성폭력 그리고 2차 피해 예방을 위해 필요한 조치이다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앞서 이미 다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성불평등한 그래서 성차별적인 구조는 성희롱이나 성폭력을 사소화하거나 정당화하는 문제를 가져오고 이런 상황에서 2차 피해는 성희롱 성폭력 문제를 굉장히 개별적인 문제 내지는 피해자에게 모든 책임을 전가하는 문제로 조직 문화와 사회적 분위기를 만들어갈 수 있다는 문제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남녀고용평등법은 이미 이 성희롱과 관련해서 사업주에게 이런 조치를 반드시 해야 된다라고 하는 의무 조항들을 넣어놓고 있고요. 이 조항을 지키지 않았을 때 벌금이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조항도 역시 기록하고 있습니다. 기관장의 역할은 예방과 보호, 피해자 보호와 그리고 성희롱 성폭력을 예방하고 인권 침해를 예방하기 위한 역할을 당연히 가지고 있습니다. 이건 기관장의 책무인데요. 이 기관장의 책무로 해야 되는 것은 구성원들의 인식과 조직 문화 바꾸기 그리고 구성원들이 일하고 있는 일터의 환경이나 공간의 변화입니다. 예술가들이 활동하는 활동의 공간은 활동의 장을 바꾸기 위한 역할들을 공공의 영역에서 당연히 해야 하고 이걸 하기 위해서 최소한의 제도나 지침을 조직 안에서 만드는 것, 최소한의 시스템을 만드는 것 이게 필요합니다. 상급자가 군수 정도가 기관장 정도가 강력한 처벌 의지를 가지지 않는 이상 잘 처리를 안 하고 감싸고 안아주려고만 하죠라고 하는 이 이제 한국여정연의 연구의 자료를 좀 잠시 따왔는데요. 그러니까 기관장의 역할은 기관장의 의지를 가지고 했을 때 그것은 문화를 바꾸는데 직접적인 역할을 할 수 있지만 그러지 않는 경우에는 이것이 개인의 문제 그리고 개인 간의 갈등을 심화시키는 문제로만 남게 됩니다. 그러면 이럴 때 가장 노동과 그리고 삶의 존엄성이 파괴되는 사람은 조직과 사회 내에서 약자인 사람들, 그것이 여성이거나 혹은 나이가 더 어리거나 혹은 경력이 많지 않은 사람들이 결국은 개인의 문제로 개인 간의 갈등을 심화시키는 사람으로 낙인 찍혀서 이외 활동을 하기 어려운 과정이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최소한의 지침이라고 하는 게 무엇이냐? 성희롱 성폭력이 2차 피해 예방 지침이라고 좀 이름을 붙여봤고 실제로 이건 기관에서 가장 필요하고 특히 예술위원회 같은
예술인들에게 가장 많은 또 지원 사업을 하고 있는 기관에서 반드시 필요하다고 좀 생각이 드는데요. 그럼 여기 어떤 내용이 담겨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은 기관장의 책무에 지체 없이 조사하고 피해자에 대한 보호나 재발 방지 그리고 가해자에 대한 무관용의 원칙을 천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상급기관이 어떻게 하급기관에 대한 그리고 문제가 발생했을 때 어떻게 관리 감독을 할 것인지에 대한 내용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조사의 권한이라고 하는 어떤 문제 제기들을 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공공영역에서 이 우리 공공영역에서 활동하는 사람들에 대한 보호나 예방을 위한 이 조사 과정은 사법적인 과정과는 좀 다르게 조직의 문화에서 그리고 이 활동의 영역에서 성희롱 성폭력에 발생하는 불평등한 그리고 차별적인 문화를 더 이상 허용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기관과 기관장의 의지를 표현하는 과정입니다. 결국 생태계 환경을 바꾸는 과정이기 때문에 반드시 상담뿐만 아니라 조사와 관계된 내용이 들어가야 하고 이로 인해서 발생할 수 있는 2차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노력의 내용도 이제 들어가야 된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징계나 재발 방지 조치와 관련한 내용에서도 사건이 발생한 개인이나 그리고 해당 기관에 어떻게 제재를 가할 것인가 그리고 이 제재가 단순히 그 사람들의 활동을 못하는 데서 못하게 하는 데서 고치는 것이 아니라 환경을 바꾸게 하는데 이후에 같은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데 그리고 피해자를 보호하는데 어떻게 기능하게 할 것인가라고 하는 내용에 대한 고민이 좀 많이 필요하겠다. 그렇다고 하면 기관장의 의지로 표현되어지는 이러한 지침들을 통해서 환경이 변화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피해자가 보호받는 그리고 가장 약한 사람들이 보호받는 최소한의 환경으로 환경으로 변화되어진다라고 하는 거고요. 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도 역시 국가기관의 장의 역할과 기관의 역할을 최근에 강조하는 내용들로 변화가 되는 것은 공공기관 그리고 조직의 역할이 조직에서 기관의 역할, 기관장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계속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이 좀 듭니다. 멀티지제니가 시작하는 방법은 이야기를 그만하고 멈추고 행동을 옮기는 것입니다. 라고 하는 말을 했더라고요. 이제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다 안다고 생각해요. 모르는 사람도 없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는 기관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그것을 실행에 옮기는 것. 그래서 사라지지 않고 예술인들이 특히 여성 예술인들이고 20대, 30대의 여성 예술인들이 사라지지 않고 존재하기 위한 최소한의 제도를 만들어서 그 제도를 통해서 평등한 예술활동 현장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 그것이 이제 기관장이 공공의 영역에서 해야 되는 일이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인권의 원칙, 누구도 배제되지 않는 최소한의 그 제도와 지침이 만들어지는 것에서부터 시작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네, 토론자 다섯 분도 모두 고생 많으셨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대안들을 마련해야 될지에 대한 부분에서 네, 두 분께서 좀 이제 지금 제도가 할 수 있는 내용들을 말씀 주셨습니다. 예, 그래서 그 요 부분과 관련해서는 좀 더 토론하면서 의견을 또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짧은 시간에 할 수 있는 발제와 토론이 아닌데 다들 애써주셨습니다. 저희가 토론 시간을 20분 정도밖에 남기지 못했습니다. 사회자가 좀 운영을 잘 못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유튜브 채팅창에 참여하시는 분들 더 궁금하신 거라든가 의견, 그러니까 질문과 의견이 있는 분들은 남겨주십시오. 예, 남겨주시고 그리고 전체 지금 토론을 쭉 들으셨는데 이사님하고 김전 선생님도 짧게 좀 의견 덧붙이실 거 있으면 2분, 네, 2분 정도 듣고 난 어떤 후에 좀 덧붙이실 이야기가 있으면 2분 정도 준비해 주시고요. 그리고 최은정님께서 유튜브 채팅창에 의견을 남겨주셨어요. 백소망님 발제 내용에 공감을 많이 하신다고 했고요. 그 희망을 품고 이제 20대 그냥 존재하기로 마음 먹으면서 20대, 30대 거쳐서 40대를 앞둔 지금 이제 벽에 부딪히고 있다고 말씀 주셨고요. 그 비슷한 고민을 하며 버티고 있는 동료 예술인들이 있음의 힘과 위안이 되기도 하고 응원을 보내고픈 마음, 실질적 대안을 만들어가고 싶다는 생각이 든다라고 이렇게 말씀 주셨는데요. 저희가 이제 이 앞으로 놓여진 과제들을 좀 이렇게 같이 하기 위해서 해야 될 좀 연대나 이런 부분들 좀 이렇게
다시 한 번 더 깨닫게 되는 좀 의견이신 것 같고요. 멀리 가 보고 갈 수 있는 담론이나 지향과 동시에 지금 이제 변화시킬 수 있는 실질적 대안들을 오늘 잘 얘기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큰 그림과 뭐 작은 그림들을 좀 연결하는 이야기들을 오늘 남은 20분 동안 해야 될 거란 생각이 좀 드는데요. 먼저 토론 다 듣고 나신 이산 선생님, 김지연 선생님, 백소망 선생님 좀 간단하게 덧붙이실 얘기 있을까요? 아니면 전체 토론으로 바로 넘어가도 될 것 같습니다. 토론이 정말 알차게 진행이 되어서 제가 발제를 하고 난 다음에 올해 또 다른 발제들을 듣는 기분으로 네, 정말 공부가 많이 되어서 감사드리는 마음이 있고요. 저는 아까 제가 발제를 하고 나서 이후에 이어지는 토론들을 쭉 들으면서 떠오른 생각이 하나 있었는데, 그러니까 이게 그 예술 활동 현장에서 발생하는 어떤 인권 침해에 대해서 이야기하기가 되게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이 예술에 대한 열망과 이제 예술을 하기 위해서 들어간 그 뭐 교육 훈련 기관이든 뭐 활동 현장이든 그 들어간 그 공동체에 대한 애정이 이게 서로 떨어질 수가 없는데, 이 폭력 피해는 언제나 그렇게 강렬한 열망과 애정을 내가 가지고 있는 상대방, 그러니까 그 공동체를 운영하고 있거나 뭐 거기서 아주 중요한 위치를 하고 있거나 아니면 나에게 예술을 전수했거나 이제 이런 사람들에 의해서 주로 이루어지잖아요. 그래서 이것이 이제 아까 뭐 황지영 선생님께서도 말씀해 주셨고, 정말 예술인이 기본적인 인권 침해로부터 보호받아야 되는, 권리를 부재받아야 되는 그 권리는 분명히 있는데, 이 벌어지는 일들을 얘기하는 것이 참 쉽지가 않다는 현실을 계속 마주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저도 이것이 우리가 이제 이후에 토론에 뭐 도움이 될지 막 잘 모르겠지만, 이게 마음이 계속 착잡해지는 것은 어쩔 수가 없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우리가 더 이상 예술 현장에서 폭력 피해를 입고 떠나는 사람이 없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사실은 떠날 정도의 결심이 없이 말할 수 있는가 라고 하면은 그 현실 앞에서 뭐라고 대답을 못하게 되는 면이 있는데, 이걸 어떻게 좀 상황을 바꿀 수 있을 것인가, 이런 생각들을 좀 계속 하게 되고, 물론 단기적인 해결책은 당연히 없고, 장기적으로 저희가 계속 이제 어떤 이 예술 생태계에 있는 어떤 전제들, 그러니까 잘못된 전제들을 좀 바꿔나가는 것이 답이라는 생각은 들지만, 이제 되게 갈 길이 멀다고 생각하면서 마음이 착잡한 이 상황이 좀 반복되는 것 같습니다. 네, 김지연 선생님은 어떠실까요? 네, 저도 네, 토론자분들 모두 다 예, 너무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고, 이 문제의 성격이라든지 범위, 방향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통찰력을 많이 주셨던 것 같아요. 지금 우리가 이 지금 주제로 다루고 있는 20, 30대 여성 예술인의 현실, 또 이것을 어떻게 정책적으로 개선할 것인가, 이거에 관한 얘기가 단순히 20, 30대 여성 예술인에 관한 얘기만이 또 아니었다는 점이 또 중요하게 생각이 되어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앞으로의 실태 조사라든지 아니면 정책 개선 방향 도출에 있어서도 이들을 위한 지원 사업을 어떻게 늘릴 것인가, 또는 그 데이터를 어떻게 늘릴 것인가, 이런 문제가 아니고 그 다양성이라든지 아니면 지금 많이 화두로 제기되고 있는 그 다양성, 형평성, 그리고 포함성, 이런 부분들의 문제를 이제 예술 정책에 어떻게 이제 담아낼 것인가를 위한 출발점으로서 좀 접근을 해 나가면서 뭔가 예술 정책이 혁신될 수 있는 어떤 계기, 그런 발판이 되었으면 좋겠고, 그래서 앞으로 실태 조사를 하더라도 아까 그 정창호 선생님께서 20, 30대 여성 예술인만 다룰 것인지 아니면 동 연령대의 남성 예술인까지 같이 포함할 것인지 이렇게 고민을 하셨는데, 그것보다도 그 연구팀에서 제안을 했던 결론에서는 실은 전국 단위의 전 연령대의 모든 성을 포괄하는 이런 어떤 불평등 관련한 또는 그 예술활동 지속성 관련한 실태조사를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제안을 좀 드렸었거든요. 다만 그런 조사를 설계를 할 때 그런 모집단 구성이나 할당 방식에 있어서
좀 고민이 좀더 철저히 되어야 될 필요가 있고, 조사 항목에 있어서도 그런 노동 감수성이나 인권 감수성이 좀 가미된 그런 실태 조사가 필요하겠다. 이렇게 좀 제안을 드렸었습니다. 네. 네. 네, 백소망 선생님. 저는 뭐, 제 얘기에 공감해주신 분도 계시고, 아마 이제 예술, 공연 예술 하시는 분들은 저랑 되게 비슷한 고민들을 갖고 계실 것 같아요. 그리고 사실 뭐, 이사님이랑 인터뷰 작년에 했을 때 뭐, 전에 잃을 게 없어서 얘기할 수 있어요. 뭐 이런 얘기를 했었던 것 같은데. 근데 되게 많은 자리에서 그런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가진 게 없기 때문에 잃을 것도 없고. 그래서 이렇게 보수적인 전통 공연 예술계 환경에서도 이런 얘기를 할수 있는 건 사실 그 이유 때문이다.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 가진 게 없이 살아야 하나. 그런 생각도 종종 하는데, 어쨌든 의미 있는 자리에서 이런 이야기를 할수 있어서 너무 저는 감사했고요. 그리고 저도 오늘 송원님 이야기 들으면서 서울 외 지역에서의 어떤 예술인들의 활동이라든지 특히 여성 예술인들의 활동들을 사실 가시화돼서 보기가 어려운데 그런 이야기를 들을 수 있어서 너무 좋았고 좀 그런 부분들이 조명이 많이 되어야 하지 않나 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좋은 토론 해주셔서 다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저도 좀 오늘 토론들은 발제 수준으로 좀 내용 각각 개별적으로도 좀, 예, 좀 깊이 있는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예, 많이 저도 배우는 자리였던 생각이 듭니다. 자, 혹시 지금, 네, 질문이 하나 올라왔는데요. 지역문화재단에서도 이제 성희롱, 성폭력 문제에 대응할지 계속 고민을 하고 계시다고 합니다. 예술위에서 이에 대한 뭐 매뉴얼 만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진행되는지 황지영 선생님께서 말씀해주신 내용들 포함되고 있는지 궁금하다는 질문을 주셨는데 이 내용은 오늘 그 저희 예술위 위원 중에서 정정숙 위원님도 같이 자리하고 계신데 예 대답을 또 해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지금 황지영 선생님께서 굉장히 분명하게 우리 예술이라고 하는 공공재를 창작하고 계시는 우리 그 예술인들이 누려야 될 권리와 그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실제로 의무자로서의 의무 이행자를 정확하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우리 예술위원회에서도 이 성폭력 이런 문제들과 관련해서 그 규정을 4월 28일 날 일단 통과를 시켰습니다. 근데 이제 그 안에 아까 그 황지영 선생님 말씀해 주신 그 사실 파악을 위한 조사랄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조금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뭐 법적인 그 뭐랄까 자문 의견을 구해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문체부의 그 법에 대한 그게 이제 실행이 될때 거기에 같이 가자라고 하는 그런 형태로 좀 소극적으로 규정안을 통과를 시킨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개정안을 요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제 성폭력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는 조금 더 정말 안정적인 그런 환경을 구축하기 위한 노력을 앞으로 예술위에서 계속 해 나가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요. 특히 인권 경영과 관련된 평가를 받고 있고 이런 부분에서는 여러 가지 긍정적인 결과들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한 전담 조직이랄지, 전담 기구랄지, 이런 것들이 예술이 안에는 없어서, 이제 그런 부분들도 앞으로는 조금씩 더 발전시켜 나가야 될 그런 과제를 안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는 이제 오늘 이 답변과 조금 무관하게, 오늘 전체적으로 이제 발제와 토론을 들으면서는, 송원 선생님이나 백소망 선생님께서 정말, 너무 힘들지만, 잘 견뎌주시면서 예술가로서의 역할, 활동을 하고 계신 것에 대해서 너무 감사하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이제, 김용옥 선생님께서, 정말 어떻게 우리가 행동을, 연대를 하면서 행동을 해 나가야 될 건지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정말 강하게 해주셔서 그런 부분들도, 좀 약간 뭐랄까요. 굉장히 감동적이었다기보다 평소에 생각하고 있었던 것들을 조금 더 정확하게, 강하게,
생각을 가다듬을 수 있는 시간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 정창호 부장님께서 예술이가 노력하고 있는 현실도 좀 설명을 해주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예술 생태계의 그 창작권을 누려주셔야 되는 예술가들에게는 여전히 불비한 환경이 많기 때문에 꾸준히 그런 그 환경 조성, 그러니까 지원 사업들에 대한 전체적인 어떤 뭐랄까 체크랄지 조금 더 섬세한 그 예술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전략들, 정책들을 더 수립해 나가야 되겠다 그런 생각도 같이 들었습니다. 네, 오늘 너무 감사했습니다. 네. 네. 그 규정안 이제 공개가 되면은 많은 비판적 의견과 내 참여를 통해서 저희가 또 바꿔 나가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도 이제 곧 임기가 얼마 남지 않아서 여러분들과 함께 더 많은 역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기 안에도 많은 역할을 또 남은 시간 동안 하겠고요. 그 좀 공통적으로 한 가지 좀 질문을 가지고 이야기를 이제 좀 저희가 5시까지가 약속된 시간인데 사회자의 어떤 권한으로 5시 5분까지로 한번 네, 해보면서 5분에서 10분 사이로 해보면서 뭐 다 해주신 얘기긴 한데 조금 요 하나의 질문으로 좀 이렇게 좀 마무리해간다 모아간다라는 생각으로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어쨌든 20, 30대 여성 예술인들이 창조하고 구축해내오고 있는 것 이것이 이 불평등한 구조에서의 어떤 뭐 이를테면 뭐 생존 전략이라고만 그렇게 이제 국한해서 할 수 없는 새로운 가치들을 열어가고 있는 이런 움직임들을 이런 어떤 힘들을 통해서 이 예술 생태계를 재구성하기 위해서 기존의 좀 질서를 우리가 부수고 변화시키기 위해서 새로운 길을 내기 위해서 우리의 어떤 전략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런 것들 어떤 것이 있을지 좀 얘기해 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리고 덧붙여서 현장에서는 저는 이미 많은 노력들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 정책 제도에서는 무엇을 해야 될지 조금 이제 요 질문으로 같이 이야기를 해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김용옥 선생님이 토론에서 이 다중 언어자로서의 그 위치에서 이 활동으로서의 예술들을 어떻게 해야 될지 좀 또 화두를 던져주시기도 했다고 생각하는데요. 이것들을 좀 구체화하는 질문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어떤 전략이 좀 더 구체적으로 필요할까? 어떤 연구가 더 필요할까? 제도나 정책은 이 장을 계속 이 공론화시키기 위해서 공론화하는 역할, 뒷받침하는 역할을 하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될지 좀 발제토론 함께 해주시는 분들이 의견을 좀 더 덧붙여 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리고 이거 덧붙여 주실 때 그 지금 유튜브로 함께 하고 계시는 분들도 의견들 올려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그리고 저희 이번 연구에서 또 총괄하는 역할을 또 해주신 홍교훈 선생님께서 또 계십니다. 전 완주문화재단에서 이제 활동하셨던 분인데 또 의견 더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누가 말문을 열어주실까요? 네, 제가 좀 이야기를 좀 드린다면 그러니까 김용옥 선생님께서 얘기해 주신 그러니까 규범 체계로서의 문화예술계 사실 문화예술계에서 특히 예술인들이 많은 부분이 이제 그 차지하는 활동들이 이제 그 공공 지원들인데요. 필요한 거고 반드시 그 안에서 이제 그 지원들을 통해서 다양한 활동들을 펼치고 있는데 그 펼친 활동들이 되게 이제 결과 중심의 창작 활동 그런 논의들은 계속 끊임없이 예술인 당사자를 통해서 좀 더 확장된 활동으로 가야 된다. 그리고 그런 확장된 활동으로의 가능한 지원 체계들이 필요하다라는 논의들은 굉장히 오랫동안 해오고 있고 그런 변화들은 조금씩 보이고 있지만 발제자 백수만님께서도 얘기하셨던 것처럼 그 변화들이 빠르게 가고 있지는 않죠. 현장하고 다르게. 그랬을 때 좀 기존에 우리가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이 공공영역의 그 지원 체계 이것이 규범 체계로서 예술계를 지금 짓누르고 있는 거 그것이 억압되고 있는 것이 다시 한번 인지가 좀 됐습니다. 그래서 그 언어를 우리 스스로 좀 다중 언어를 이제 우리 스스로는 좀 차용을 한다고 하면
그 규범 체계를 좀 어떤 깨는 방식의 어떤 활동들이 있는 것들을 좀 연결하는 거, 끊임없이 연결해내는 거. 근데 사실 이제 그걸 연결하는 것은 아마도 저는 공공의 역할이지 않을까. 그래서 어떤 결과 중심의 창작의 어떤 물화 형태로 뭔가 끊임없이 내야 되는 이 과정을 좀 더 집중했던 공공역의 역할이었다면 이 공공의 역할이 그것도 물론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좀 더 하지 못했던 역할들이 있다는 것이 지금 오늘 이 자리에서 나온 것이 그 활동 어떤 예술계를 좀 더 평등하고 다양하고 효용적인 어떤 활동들을 만들어내는 이 구조 생태계를 만드는 데 있어서의 활동들을 좀 견인을 내고 그것에 힘을 좀 지지해 줄 수 있는 공적의 어떤 지원의 체계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그것들을 좀 더 적극적으로 사고하면서 제도로 만들어가는 것이 현재 좀 현실적으로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좀 더 구체적인 아이디어로 좀 제안을 드리면 좋긴 하겠지만 사실 연구하는 과정에서 그런 얘기가 나왔어요. 성희롱 성폭력에 관련한 예술계의 이런 불평등의 문제를 계속 끊임없이 이야기하는 20, 30대의 주최자들이 이런 활동들이 공적 영역에서 잘 이렇게 확인되거나 지지되거나 활동에 대한 어떤 가치들의 대가들이 정당하게 지불되지 않다거나 이런 얘기들이 좀 있었거든요. 그래서 좀 창작이 아닌 이 문화예술계를 만들어가는 이 활동 자체, 네트워킹이든 연대든 이런 활동들을 좀 공공영역에서 좀 어떤 체계 안으로 좀 들어오게 할 수 있는 역할들을 좀 시도해 보는 거가 좀 더 주체적으로 아이디어로 말씀을 드린다면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다른 토론자분들 오늘 라운드 테이블입니다, 여러분. 누구든 손 들고 말씀하셔야 돼요. 아까 조금 시간이 부족했던 것 같기도 해서 저는 김용옥 선생님 네, 좀 더 덧붙여 주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뒤에 좀 더 이어주시려고 했던 것 같은데 아쉽기도 했었거든요. 네, 제가 이제 아까 그 예술은 공공재이기 때문에 사회가 혹은 그 정부가 책임지고 문화예술 생산자들을 먹여 살려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과 더불어 꼭 하고 싶었던 이야기는 이제 앞으로 우리가 살아갈 어쩌면 지금 이미 시작한 세상은 더 이상 그렇게 노동이 필요 없는 세상일 거라는 거예요. 이미 왜 이렇게 불쉿 직업이 늘어나고 있는가라는 책도 나와 있는 것처럼 실제로 그 노동시간이 굉장히 줄 수밖에 없는 그리고 줄어도 충분히 모든 그 지구촌 시민들이 사실 살 수 있는데 임금 노동을 해야만 인간다운 삶을 사는 사람이라는 잘못된 가치 평가 때문에 쓸데없는 그 이 해롭고 의미도 없고 일을 하는 사람 자신을 굉장히 소외시키는 이런 일들이 임금 노동으로 늘어나고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공공재로서 예술을 만들어내는 그 예술인도 그리고 이제 노동에 그렇게 많은 시간을 쓸 필요가 없는 일반 비문화예술인 시민들도 사실은 예술인간으로 사는 삶을 상상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예술이라고 하는 것, 문화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무엇을 먹고 어떤 공기를 쐬고 누구를 만나고 밭에서 뭘 가꾸고 어떤 활동을 하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을 가로지르는 혹은 그 모든 것들 사이사이에 흐르는 실핏줄 같은 것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것이죠. 이거는 뭐 사실은 철학가들도 이미 비슷한 방향으로 이야기를 많이 한 주제이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호모 루덴스라고 하는 것이 어떤 특정한 사람들에게만 해당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그런 식의 삶을 삶으로써 그 다양한 개들 규범 체계들의 그 계획들을 돌파할 수 있고 다른 방식의 이제 연대하는 서로
기대고 돕고 의지하고 살피는 그런 돌봄의 사회를 만들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그 방향으로 정책도 나아가고 문화예술인들의 활동도 나아가고 연대하는 방식도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백소망 님께서 존재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때 그 존재라는 것은 그냥 태어난 대로 내가 존재한다가 아니라 정말 즐겁게 행복하게 삶의 의미를 새롭게 계속 질문하고 답을 찾아 나가면서 그렇게 공산의 삶을 잘 살겠다는 의미에서의 존재잖아요. 혼자 그 유아독전이 아닌 유아독전 하겠다는 뜻이 아니라 그래서 어떻게 그런 방식으로 좀 더 풍요롭고 다양한 그야말로 선도적인 역할을 감당하는 담론을 만들까 이게 저는 굉장히 중요한 일인 것 같아요. 그래서 향후 이 4차 산업이니 뭐니 굉장히 말이 많아지지만 이제 결국 120살까지 산다고 하고 노동 필요 없다고 하고 쓸데없는 일자리 이제 철거하자고 제안하는 이런 전체적인 흐름 속에서 결국 문화예술이 우리를 구원할 것이다. 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그냥 백일몽이 아니라 정말 중요한 우리 모두의 어떤 새로운 상상력 혹은 생각으로 선취하고 이것을 실행할 수 있는 방법들을 만들자. 그래서 이 규범적인 단위들, 행정을 담당하는 이 관료들, 이 사람들을 흔들어야 되는 거죠. 어떤 관료도 우리 모두 알다시피 저절로 혼자 각성하고 변신하진 않잖아요. 이 관료주의를 뒤흔들 수 있는 그런 여러 아우성들, 다성적인 담론들을 사실은 우리가 만들 수 있다라는 어떤 자신감, 네, 이런 자신감을 좀 갖자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헛되지는 않겠죠. 네, 자신감, 네, 이렇게 또 해온 것들이 다른 길하고 분명 연결될 것이기 때문에, 네, 그 자신감 갑자기 충만해지면서. 또 많은 일을 해야 되겠구나 이런 또 막 우리가 또 바빠질 우리의 스케줄러가 또 생각나기도 합니다. 그 다른 분들도 또 말 이어주실 분, 아 네 지금 최현정님께서 네 비생산적인 노동을 하며 살아감에 작아지지 않고 넘어지지 않고 살아갈 수 있으면 좋겠다라고 또 예 이어주셨습니다. 예 우리 토론자 분들. 대자분들도 예, 손들어 주시면 돼요. 이렇게 손들기 기능 아시죠, 여러분? 다 우리가 조금씩 적응을 하셨을 거예요, 이제 줌에. 이렇게 이모티콘이 있어. 아니면 그냥 진짜 손을 드셔도 돼요, 이렇게. 네. 다 말씀을 그럼 한 번씩 들어볼까요? 저희 5시 10분 요 언저리에는 끝내야 될 것 같아서 뭐 꼭 1번 질문 아니어도 예, 덧붙여 주실 얘기 있으면 좀 한 말씀씩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사님. 네, 마무리 발언 겸, 제가 그 김영호 선생님 말씀 하시기 전에, 아, 우리의 노동을 되게 세세하게 봐야 되는데, 그런 작업이 너무 필요한데,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었는데, 근데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그 노동이 적은 사회가, 저는 연극을 하다 보니 너무나 노동 집약적인 이 연극을 하면서, 아, 노동이 적은 사회라는 건 무엇일까 쉽게 상상해 가지 않긴 했지만, 한편으로는 저도 이 예술을, 노동을 정말 세세하게 뜯어볼 필요가 있는데 어떤 관점으로 뜯어봐야 되지 이런 고민이 좀 있었는데 왜냐하면 그게 자칫하면 우리 이렇게 일 많이 하고 막 되게 힘든데 경제적 보상이 적어 이런 얘기를 하려고 그걸 뜯어보자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 일이라는 걸 바라보는 사회의 관점을 비틀고 싶은데 그걸 어떻게 할 수 있을까라고 했을 때 그 말씀하신 노동이 적어지는 사회에 대한 어떤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뜯어보면 또 좀 마음가짐이 달라지겠다. 다른 방향이 보이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지원님. 네, 마무리 발언 겸 뭐 덧붙이실 말씀. 아, 김지원 선생님을 제가 호명했는데 조금 이따 하실래요? 네.
송원 선생님? 네. 네. 그 제가 작년에 들었던 질문 중에 되게 풀리지 않았던 질문이 있었는데 송원 님은 활동가이기 전에 예술가이시잖아요 라는 말 질문을 행정하시는 예술 행정하시는 분께 들었어요. 그래서 너의 정체성이 뭐냐 도대체 이런 질문이었는데 저는 사실 그 질문이 약간 풀리지 않는 숙제라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저 스스로도 내가 어떤 하나를 선택해야 되나? 난 어떤 하나로 존재해야 되는 것인가? 그래야지만이 이 안에서 내 정체성이 인정받을 수 있는가? 이 생각에 괴로웠던 것 같아요. 그 질문이. 그런데 오늘 이 토론회에서 김용호 선생님이 해주신 말씀을 듣고 아 이것은 20, 30대 여성 예술인이 가져가는 약간의 사명이었구나 약간 이런 생각을 하게 돼가지고 저는 그 숙제가 좀 풀렸고요. 그리고 또 하나의 저의 또 일례로는 저희 전북여성문화예술인연대가 비영립 민간단체가 되기 위해서 문화정책과를 찾아갔지만 여성청소년과로 가라. 여성청소년과를 갔지만 문화정책과로 가라라고 한 핑퐁대는 또 일이 있었는데 이렇게 공공에서 이런 현장의 움직임을 민첩하게 캐치하지 못하면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그러면 우리는 동력을 잃게 되는 상황이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사실 대화할 수 있는 자리 좀 많아졌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공공에서 이 주제와 이 언어들을 좀 바라보는 시각이 넓혀져서 이걸로 만날 수 있는 자리들이 좀 많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게 좀 가장 시발점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신재 연출님, 네. 아, 네. 저는 사실 되게 많이 좀 배우는 시간이었던 것 같고 또 제가 가지고 있었던 어떤 질문이 좀 확장되거나 좀 구체화되는 지점이랑도 좀 만나지는 것 같아서 저한테 굉장히 좋은 시간이었던 것 같고요. 또 한편으로는 예술, 뭘 예술로 보는 걸까? 이런 생각도 좀 많이 들기는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술 혹은 예술 행위, 뭐 예술계라는 거에 대해서도 되게 다 다르게 생각하고 있을 수도 있겠다. 이런 것들을 막상 이제 같이 작업하는 사람이랑 얘기 나눠본 적이 저도 사실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우리가 함께 하고 있는 이 행위, 작업 되게 많은 시간과 노력을 들여서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그래서 약간 좀 이렇게 좀 얘기를 나눌 수 있는 어떤 이 주제를 가지고 그런 장들이 좀 많이 있으면은 좋겠다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네, 오늘 얘기 많이 나눠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그 백소망님, 네. 네, 저는 이런 자리에 전통 공연 예술계 어떤 스피커, 청년 스피커가 필요할 때 계속 저한테만 연락이 오더라고요. 사실 제가 계속 이제 이런 발언을 하거나 글을 쓰는 일들을 하니까 계속 만나게 되는 분들을 같은 자리에서 만나게 되고 이제 그런 반복적인 상황을 겪으면서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저 말고 다른 사람들을 찾아야겠다 이런 생각들이 많이 들었거든요. 네. 마치 제가 독점하고 있는 것처럼 어느 자리나 제가 이렇게 가게 되는 상황들이 생겨서 요즘 들어 그런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네. 저희 세계 안에서 저희 분야 안에서도 비슷한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들은 분명히 있을 텐데 용기를 내기 어려운 분명 어떤 구조의 문제도 있지만 네, 좀 찾아봐야겠다. 발벗고 나서 찾아보고 저는 늘 대안이 뭐야 그래서 네가 생각하는 이런 질문들을 받을 때 뾰족하게 대안이 사실 저 스스로 무색하기는 어렵다고 생각해요. 그렇지만 그래도 우리가 어떤 우리에게 어떤 연대가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얘기들을 많이 했거든요. 특히 저희 전통공연예술계에서는 이런 연대를 거의 찾아보기 어렵기 때문에 좀 제 스스로 그런 부담감과 책임감도 있고 제가 한 살 한 살 나이를 먹을수록 조금 더
후대의 이 음악과 이 공연 예술하는 친구들에게서는 같은 문제가 반복되지 않았으면 좋겠고, 이런 비극의 순환을 끊을 수 있지 않을까, 이제 늘 그런 막연한 낙관을 가지고 있는데, 어쨌든 제가 오늘 여기서 들은 혹은 나눈 그런 이야기들을 좀 돌아가서 저희 분야 안에서도 좀 나눠야겠다는 생각도 많이 들었고요. 저도 되게 송원님과 비슷하게 뭐 넌 연구자야, 그래서 뭐 계속 노래를 하면서 살 거야, 이런 질문들을 받을 때가 많아요. 그래서 제 스스로도 난 뭘 하면서 살아가야 되지, 이런 고민들을 하는데, 그냥 그런 다양한 정체성을 가지고 살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지금 저, 이 세대의 저로서는. 그래서 그 운명을 받아들이고 저는 약간 살아야겠다라고 마음을 먹었는데, 네, 저도 이런 자리에 제가 아닌 다른 사람들이 더 많이 참여할 수 있게 좀 그런 분위기와 그런 문화를 만들어 가고 싶고, 또 이렇게 다양한 분야에 계신 분들의 이야기를 들으니까 저도 좀 뭔가 새롭게 꽂히고 좀 인사이트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자리에 초대해 주셔서 감사하고, 네, 좋은 이야기들 모두들 감사합니다. 네, 맞습니다. 네, 김지현 선생님. 네, 네, 저도 사실 제가 활동하고 있는 분야는 이 예술계라기보다는 저희는 영화계, 독립예술 영화에 관한 활동들을 많이 해오고 있었고, 시민참여 미디어 이런 분야에서 많이 활동을 해오고 있었는데, 그 이번 문화예술계 연구를 하면서 약간 예술계와 좀 접점이 생겨서 저는 예, 좋았고, 이것들을 저희의 활동 범위 내에서 좀 어떻게 소화할 수 있을까, 발전시킬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좀 고민하게 되었던 것 같아요. 그 백소망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각자 자기 현장에서 그걸 좀 풀어낼 수 있는 것들이 좀 많이 계기가 생겼으면 좋겠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실은 다양한 사람들이 만나서 교류하고 이렇게 얘기들이 오가가게 하는 장들이 공공의 장에서 많이 좀 마련된다면 좀 더 사회적 여파나 임팩트 이런 것들이 더 넓어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고, 오늘 김영옥 선생님께서 말씀하셨던 상상력의 중요성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것이 부족하구나라는 걸 많이 느꼈습니다. 네, 그런 것들을 앞으로 좀 많이 키워나갈 수 있었으면 좋겠네요. 예. 황지영 선생님, 네, 부탁드립니다. 네, 의미 있는 자리에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민간단체 활동을 하다가 이제 공공 영역에 들어온 지 횟수로 이제 5년째인데요. 제가 공공에 들어와서 굉장히 뼈저리게 정말 이렇게 쉬운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이 뭐냐면 제도화 지침을 만드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제도화 지침을 만드는 게 쉽다는 얘기가 아니고, 제도화 지침이 만들어졌을 때 얼마나 빠르게 갈 수 있는 길이 있는지를 알게 된 거죠. 그래서 물론 이제 그 제도나 지침을 만들 때 이 특히 성희롱 성폭력이나 인권이나 아까 또 이사님 얘기하셨던 그 현실에서의 다양한 고민의 문제들은 너무 열심히 고민하면서 또 담아야 되겠지만, 있는 것과 없는 것의 차이는 너무나 크다. 그리고 성희롱이나 성폭력 문제에 있어서, 그리고 인권침해 문제에 있어서 타협할 수 없는 최저선을 만드는 데 어떤 지침과 제도는 너무 기본선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기본선이 되어졌을 때 개개인이 이야기하는 것보다, 일부의 단체가 얘기하는 것보다 훨씬 더 기본선이 빠르게 움직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저는 되게 많이 느끼고 있는데요. 이제 그런 측면에서 보면 아까 이제 예술위원회에서 말씀도 하셨던 것처럼 이런 공론장들이 좀 많이 만들어지는 것도 필요할 것 같고, 그 내용을 기반으로 해서 지역 안에서의 어떤 그 지침들, 기관에서의 예술위원회에서의 지침, 그리고 지역 안에서의 어떤 제도들을 만드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다는 생각이 좀 들면서, 제가 이번에 또 예술인 권리보장법을 이렇게 쭉 읽다가 보니까 지역마다 예술인 권리와 관계된 조례가 아직 만들어진 지역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것과 관련한 조례가 지역에서 좀 만들어진다면 단순히 예술인 복지적 측면만이 아니라 그러니까 복지 혜택을 보기 위해서는 실은 권리의 주체로서의 인정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예술인들의 권리를 지역에서 최소한의 어떤 보장을 받을 수 있는 어떤 기본선이 만들어지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지금
채팅창에 이다님께서 그 문화다양성 확산사업 예술이가 뭐 진행하는 것으로 아는데 예술의 사회적 가치 확산사업과 같은 이런 그 새로운 것들을 좀 해보면서 20, 30대 여성뿐만 아니라 경력단절 여성, 장애 여성 등 다양한 주체들이 참여하는 이런 연대할 수 있는 장을 좀 예술이가 마련해 볼 수 있지 않겠냐라는 의견을 덧붙여 주셨고요. 정창호 부장님, 정책혁신부장님이신데 사실 예술이 정책이 성평등으로 혁신되는 과제를 오늘 좀 안으시게 된 것 같기도 합니다. 어떠셨는지. 예. 네, 뭐 좋은 자리였고 제가 많이 배웠습니다. 시간이 좀 많았으면 정말 좀 진솔하게 서로 좀 드릴 말씀이 많았을 것 같은데 시간 관계상 자세한 얘기는 좀 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고 일단 요 채팅창에 말씀해 주신 요 부분은 제가 이 사업을 정확히 모르겠다면 저희가 이제 문화다양성 사업이라는 걸 하고 있어요. 저희 그 기관에서 근데 이게 문체부 국고보조 사업이라서 아마 사회적 가치 확산 부분으로는 이게 뭐 연결은 좀 가능할 것 같은데 이거는 아마 문체부랑 좀 협의를 좀 해야 되는 부분으로 좀 알고 있습니다. 오히려 저희 그 사업 중에 그 뭐죠? 이게 공공예술 사업이라는 게 좀 있어요. 네. 이 공공예술 사업이 사실은 어떤 예술로 어떤 사회의 뭐 사회적 가치와 예술 활동의 연결 아까 어느 분들 말씀 주셨지만 우리가 예술이 어떤 사회 변화의 큰 주체가 되는 측면에서 되게 의미 있는 프로젝트를 많이 하거든요. 작년 같은 경우에도 41개 정도의 제가 알기로는 공공예술 프로젝트가 추진이 됐었고, 뭐 예를 들자면 기후시민 3.5라든지, 뭐, 아니면 혐오를 이기는 관계에서 뭐 장애 쪽에도 좀 했었고, 뭐 여러 가지 코로나 블루를 극복하는 여러 가지 활동을 했었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아마 좀, 이게 이제 그 시각예술부서에서 담당하는 사업인데, 어떻게든지 아까 지금 말씀하신 그 여기 그 채팅창에 올려주신 그런 취지로 해서 주체 부분에 있어서 좀 사회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부분은 좀 고려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을 들어보니까 이제 아까 이제 그 우리 그 이진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거는 이제 기존의 질서를 좀 새롭게 좀 잡고 새로운 길을 내기 위한 어떤 전략이 뭐냐 봤을 때 저는 이게 문제가 교육부부터 해서 노동부 그다음에 복지부 문체부 포함해서 지금 사실 저희 예술위원회 차원에서 좀 이제 몇 분들하고 이제 같이 말씀을 나누시는 건데 정말 엄청난 저희가 생각하는 이상의 동력이 필요하고 이거는 약간 정치적인 활동이 많이 필요하겠다라는 좀 생각을 많이 좀 합니다. 이게 뭔가 물꼬만 트면 또 이게 들어가는 거는 순식간이라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이런 동력을 트기 위해서 뭐 혹시 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속적으로 이런 자리를 마련을 하거나 이제 다음에 우리가 이런 자리를 마련했을 때 좀 더 규모를 크게 하거나 그런 부분을 좀 적극적으로 고민을 좀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드린 말씀을 많은데 좀 이 정도로 마치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난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네, 그 부장님 지속적으로 좀 예술위에서 요 후속 연구나 토론은 좀 가져가면 좋을 것 같다고 생각이 들어요. 네, 토론은 네. 좀 가져가야 될 것 같습니다. 뭐 연구야 뭐 또 예산이나 여러 가지 검토해야 되는 프로세스가 있는데 뭐 이 부분은 한번 제가 적극적으로 좀 잘 반영해 보겠습니다. 네, 여러분. 네, 고맙습니다. 저희 지금 17분이라서 이제 마무리해야 되는데 혹시 김용옥 선생님 제가 아까 덧붙이실 말씀만 여쭙고 마무리 발언 요청을 못 드렸는데 혹시 네, 마무리 발언. 너무 즐겁고 그 생산적인 시간이었고요. 정말 말씀하신 분들의 그 면면이 너무 감동적이었어요. 그래서 저도 이런 모임이 좀 더 자주 있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런 논의가 있을 때 좀 더 일반인이라고 우리가 부르는 그런 보통 시민들이 많이 참여를 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주민센터에서 이런 토론회를 열 수도 있고요. 그래서 정말 이것이 모두의 삶에 굉장히 영향을 끼치는 일이라는 그런 의식이 확산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정말 즐거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들 너무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저희가 뭐 새 정부 출범을 하루 앞두고 있는데 구조적 성차별은 없고 뭐 장애인 시민을 볼모로 네, 뭐 요구를 주장한다라는 어떤 뭐 제가 뭐 이게 6개월 동안 남겨지기 때문에 어떤 처분을 받게 될지 모르겠네요. 이게 남아서 아무튼 저는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방향하고 맞는지 안 맞는지 이 판단들은 다 이제 하실 것 같은데 어쨌든 이 구조적 성차별이 없다는 말은 차별을 말할 장소, 뭐 공간 이런 관계들 이런 것들을 이제 지우려고 하는 것, 또 차별받는 사람들을 지우려고 하는 것일 텐데요. 우리가 오늘 주제로 삼았던 성평등의 가치로 이제 예술계를 변화하는 것이 그냥 이게 뭐 잔여적인 어떤 차원으로 여성에게 모사하고 장애인에게 할당하고 뭐 이렇게 소수자들에게 할당하는 방식이 아니라 성평등 가치로 기존의 질서들을 어떻게 변화시킬 건지 그 권력에 도전할 수 있는 정책과 제도가 필요하다라고 예술이가 먼저 말할 수 있을 건지 그런 것들을 좀 촉구하는 자리인 거고 이것이 지금 한국 사회 여러 가지 그 여성 혐오라든지 이제 성평등에 대한 백내시라든지 그리고 소수자에 대한 이런 차별이나 억압 차별금지법이 되게 제정되기 어려운 정치적 현실 또 이런 것들이 예술계가 지금 어려운 것, 예술계에서 이런 성평등이 실현되기 어려운 것과 되게 다 붙어있다, 다 연결되어 있는 이런 주제들을 같이 확인한 것 같습니다. 어쨌든 연대로 계속 싸우고 뭐 돌파해가는 방법이 어쨌든 우리의 장기적인 목표이고 또 이제 중장기적으로 해야 될 일들을 좀 예술이를 계속 추동하면서 할 수 있는 것들 좀 찾아볼 수 있으면 좋겠고 3기 성평등 소위가 이제 1, 2개월 안에 임기를 종료하게 되는데요. 이후에 성평등 소위가 잘 살아남아서 이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또 좀 내용을 정리하는 또 역할을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혹시 도움을 요청할 때 여기 오늘 참여해 주신 많은 분들 계속 역할을 해 주시길 바라고요. 담론, 연구, 뭐 현장 실천과 평가, 대안 제시, 성찰과 반성까지 놓치지 않고 계속 해나가고자 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네, 같이 힘내서 계속 길을 내보도록 해요. 저희 이제 마치겠습니다.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문자통역 진행해 주신 예, 문자통역 고생 많으셨어요. 고맙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예.